하고 저는 어딜 가느냐? 공항에 갑니다. 얼마 만에 가는 거죠? 두 달 만에 공항을 가고 3년 만에 도쿄를 갑니다. 사실 제가 또 이번에도 계획을 제대로 못 짜가지고 짐도 어제 급하게 싸고 새벽 1시까지 짐 쌌거든요 어제. 그리고 이제 짐 다 싸고 잠깐 쪽잠 잔 다음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짐 챙길 거 다 챙기고 체크한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9시 40분 비행기라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가봅시다.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고 아마 직행열차가 6시 10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직행열차 타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 제가 이번에 좀 길게 가요. 8박 9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짐이 좀 많아요. 가방도 지금 엄청 무겁고 노트북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와가지고 지금, 그리고 캐리어도 지금 엄청 무거운데 무료로 제공된 거는 기내 10kg, 위탁 15kg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체중계로 재봤을 때는 둘 다 아슬아슬하게 안 넘긴 했는데 공항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열심히 기적을 바래보고 초과되면은 뭐 돈 지불해야죠 뭐. 개무거 58일치가 들어있어서. 이와 사람을 연결하는 잉크로 들어가실 분은 승차권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4분. 이제 수속을 하러 가볼까요? 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공항은 또 오랜만이네요. 이번에도 에어서울이라서 저번에 나트랑 갈 때처럼 카운터 D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에어서울은 D. 또 공항에 왔구만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북적거리는 느낌이네요. 아침 일찍인데 좋구만요. 설레구만요. 지금 설레기만 할 수 없어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수화물 무게가 지금 15kg 넘을까봐 굉장히 떨리거든요. 긴장이 됩니다. 바로 체크인 해가지고 캐리어부터 손에 떼내고 와이파이 도시락도 찾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서울은 D. 룰루. 진짜 다행인 게 제가 짐이 15.5kg가 나왔는데 제가 엄청 쫄았거든요. 했는데 직원분이 괜찮다고. 0.5 정도는 괜찮아요 이러셔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층에서 포켓 와이파이 챙긴 다음에 환전을 하러 여기로 올라올 것 같아요. 와, 이거 3년 만에 써봐요. 동생들이랑 4프로 갈 때 이후로 처음 쓰는 거니까. 환전을 했습니다. 이번엔 안 까먹고 인스탁스 미니 필름도 챙겼습니다. 미리 사뒀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비싸요 여기서 사니까. 그래도 뭐 이번에는 폴라로이드 찍고 올 수 있겠네요. 탑승동 가서 밥 먹으려다가 그냥 여기서 밥 먹고 타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뭔가 먹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출국 전에 한식을 먹어야. 맛있다. 이랑 진짜 먹고 싶었거든. 와, 잘 먹었습니다. 역시 음식은 한식. 전 솔직히 한국인에 사는 말이 아니라 한식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재팬 비짓 웹인가 뭔가 작성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Q코드처럼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근데 너무 피곤하다.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앉아있으려고 넘어왔는데 되게 피곤하네요 이제. 제가 잠을 지금 1시간 정도 잤나? 눈에 생기가 없죠. 비행기에서 잠들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탈 비행기입니다. 에어서울. 아, 더워 죽겠다. 저번에 부여 여행할 때 처음 마셔봤는데 롯데리아 아메리카노를. 맛이 괜찮다. 후식을 가져왔습니다. 치즈 스틱이랑 감자. 40분 후에 탑승 시작하니까 그 전에 등록해야 되는 거 등록하려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권도 사진 등록해야 되는데 막 10분 정도 걸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탕 먹고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하면 또 귀찮으니까. 가자.
도착. 3년 만에 오는 건데 수암을 찾고 버스 타러 가는 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좀 해놓을 거야. 드디어 오늘 도착한 지 40분 만에 수암을 찾으러 왔다고요. 드디어 나왔다. 힘든 여정이고만요. 저렴한 버스 승차권 이거다. 이겁니다. 1300엔 버스. 1300엔. 옛날엔 1000엔이었는데 물가가 아무래도 1시 20분, 지금 1시 10분이거든요 딱 10분에 오는 거라서 타이밍 잘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 들렸다가 바로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오, 7번이면 저기네. 7 저긴가 보다. 아, 도쿄 야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군요. 1시간 20분 걸려서 도쿄역에 왔습니다. 완전 오랜만, 3년 만에 도쿄역에 왔습니다. 이거 오늘 날씨가 좋네. 오. 근데 문제는 이제 도쿄 지하철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노선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구글맵 보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마루노우치. 마루노우치 라인. 마루노우치산 찾았는데 근데 이쪽 오니까 한 3년 전에 여기 왔던 기억이 좀 나긴 하네요. 크게 바뀐 건 없네. 한국어로 적혀 있네. 요금 안내는 모두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오, 개꿀. 오. 오. 여기서부터 험난하구만. 긴자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구만요. 지쳤어요. 안 그래도 길이 친데 외국에서. 기억나요. 왜냐면 예전에도 형이 여기 호남초역 쪽에 살았었거든요. 기억이 나네. 신기하게 기억이 나네. 우와,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곧 일몰 시간이라서 빨리. 벌써 노을 질러 그러네. 빨리 움직여야겠다. 여기 완전 사람 사는 동네라서 여기 뭐라 해야 되지? 관광지 느낌은 아니고 일반 동네 느낌이라. 오, 여기도 기억나요. 오, 내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괜찮구나. 오, 여기도 기억나는데? 3년 전에 왔을 때도 여기 골목 걸으면서 막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주민분들 막 장 보러 가시고 산책 다니시고 그리고 저기 놀이터에서 애기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진짜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동네라서 그런지 그런 고즈넉한 맛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살자 이거 뭐야. 개 웃기네. 실례하겠습니다. 집주인 없는 집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형 방이고 저는 저기 위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갈게요. 와, 오, 뭐야, 카드에 3000원 넣어놨대요. 완전 센스장이시다. 아싸, 땡큐. 와, 복층 감성. 일본의 복층은 이렇구나. 우와, 신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무사히 걱정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다행히 여차저차 무사히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빨리 노을이 져가지고 깜깜해지기 전에 시바 공원에 가야 돼요. 오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쿄 여행 1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오면서 길을 조금 외워놨어요. 오면서 길을 조금 외워놨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난초역에 가서 그 다음에 시바공원에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긴 일몰이 진짜 빠르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5시 반쯤은 돼야 해가 저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벌써 해가 지고 있어서 서둘러야 돼요. 이제 4시인데 벌써? 서둘러서 가봅시다. 히비야선으로 환승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환승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가지고. 와, 4시 40분 일몰이라더니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지금 4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어두워졌어요. 아무리 봐도 아쉬운데? 아, 물론 어두워졌을 때도 매력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밝을 때 피크닉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오늘 계획이 있었으니까. 도쿄타워가 이렇게 보여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온다는데 이게 맞겠죠? 저는 구글 맵을 믿으렵니다. 오, 여기 옆에 고등학교인데 지금 학생들이 막 축구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하나 봐요. 좋을 때구만. 오, 도쿄타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3년 전에 왔을 때 시바공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 길 치워가지고 못 찾은 거예요. 공원 피크닉 위치를. 그래, 그때 여기 어디에서 길 헤매다가 포기했었어요. 짜잔, 도쿄타워가 보인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우와, 대높다. 지도를 잘못 찍고 온 것 같아요. 방금 블로그 글 보다가 알아낸 건데 프린스 시바공원이라고 치니까 거기가 명당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저기로 다시 지도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딘지 알았으니까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가볍게 편의점에서 뭐 좀 사서 가서 잠깐 앉아있다가 와야겠습니다. 슈크림 반이랑 뭘 먹어 잘 먹어도 소문 날까. 근데 또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짠! 패밀리마트에서 빵이랑 샌드위치랑 보리차 이렇게 간단하게 샀어요. 그냥 또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은 저녁을 좀 이따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샀습니다. 보리차, 보리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하늘보리랑 비슷한데? 지금 저기 학생들도 다 같이 학교 끝나고 놀러 왔나 봐요. 뭔가 한강 놀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귀엽네. 제가 오늘 기대하고 온 거는 딱 노을 질 때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노을 구경하면서 도시락 까먹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길 치어서 헤매느라. 그래도 생각보다 여긴 해가 더 빨리 지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경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야경도 이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이제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았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먹어보고 싶었죠. 얘를 먹어볼래. 영롱하게 생겼네. 이거 뭐야? 뭐야? 오, 근데 맛있다. 크림 흐른 건 해봤는데 맛있어요. 안에 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가 들어있는데 크림이 막 흘러. 맛있다. 맛있어 이거. 맛있네. 얘가 138엔이니까 얘가 하늘보리보다 싸네요. 요즘 하늘보리 1600원이잖아. 샌드위치가 먹고 싶었어. 오, 저기 재밌을까? 나 껴달라고 싶다. 근데 일본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껴달라고 할 수가 없네. 전 한국에서도 편의점 샌드위치 맛있어서 자주 먹거든요.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한? 햄, 야채. 여기 이렇게 좀 더 짭조름하고 맛있긴 해. 얘도 나름대로 맛있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샌드위치는 한국 쪽이 좀 더 취향이긴 한데 일본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제 옷 두껍게 안 가져오길 잘했다. 생각보다 안 추워서. 돈가스 엄청 부드러워요. 저희 맥주 마시는 분들 부럽다. 나 맥주 마시고 싶다. 오늘 한잔 할까요?
저는 이제 슬슬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로펑기로 넘어가서 일루미네이션이 시작했다고 들어가지고 일루미네이션을 볼 예정이거든요. 움직여볼까요? 생각보다 여기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제 생각보다 더 좋아가지고 드디어 방문 세 번째 만에 찾고 싶었던 스팟을 찾아냈습니다. 그거 하나로 오늘 완전 만족스러운 하루네요. 런닝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너무 멋있다. 나도 무조건 런닝 해야지. 다들 또 런닝 욕구가 샘솟네요. 와, 뛰는 사람들 진짜 많다. 원래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형이 마침 1일터가 로펑기 완전 근처여가지고 형이 벌써 도착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바스모 오, 형 이러니까 일본인 같다. 절레절레 개웃겨. 야호. 첫날부터 혼자 밥 안 먹는다. 혼밥 탈출. 혼밥 탈출했어요, 여러분. 또라이 같다, 님. 선생님. 재밌다. 이었는데 와, 문을 닫았어. 어, 뭐야? 에바야. 오늘 왜 안 여셨지? 뭐라 적히는 거예요? 폐점됐어. 아, 폐점했다고? 10월 31일부로 폐점했나 보네. 그치? 와, 나 잘 읽는다. 진짜밖에 안 읽었지. 잘 읽은 거지, 그게. 와, 일본어 잘하네. 어, 그래도 왔다. 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형 어른 같다. 너무 나이가 거기 났지. 거기 났지. 형 서른 살이잖아. 29이야. 아, 억지로 깎는 거 봐. 아, 이거 뭐 감동 받았잖아. 충당하면 모르잖아. 맞지? 나 알아. 아니, 본게 요즘은 기계 한국어가 있더만. 어, 이거 그거다. 당근 라펜인가? 엄마가 해줬어. 추석 때. 그래, 이거야. 뭐야, 르세라핌 몰라, 르세라핌. 르세라핌이 아이돌이다. 많아. 거기 일본인 둘이나 있잖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키? 가자, 가자. 키? 키역은 맞아. 샤이니 키? 아, 사실 일본에 일본 오면은 나도 좀 차분한 느낌으로 친구나. 안 되네. 사람이 가시 떨면 안 돼요. 나마비에르. 이거 무슨 맥주일까? 비싼 값 안 해. 개맛있어요. 우와. 대박. 일본 산 지 몇 년 됐어? 10년? 와, 나 오래 살았다. 와. 오. 이거 되게 부드럽다. 식감이 좋네. 육즙 흐르는 거 봐라. 오코노미야끼. 형 처음 일본에서 봤을 때도 저녁에 오코노미야끼 먹었었는데. 만들어서. 아, 신주쿠. 맞아, 맞아, 맞아. 딱 맛있다. 맛있네. 딱 맛있어요. 아. 이글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강 킬러야. 우와. 완전 숨겨진 세상. 숨겨진 맛집. 뭐야, 홍. 아, 잘 먹었습니다. 멋있으세요, 선생님. 세상에 제일 멋지세요. 저거 사줄 수 있어. 우와, 개 이쁘다. 야, 씨. 캬, 왔다, 우. 연말이다잉. 오, 대박. 엄청 길게 해놨다. 짜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쿄 일루미네이션 봅니다. 롯봉기 힐즈 크리스마스 2022. 근데 완전 길어요. 진짜 예뻐요. 여기 비치는 것 이쁘네. 마트 갑니다. 담백한 거? 뭐야? 어, 뭐야? 네. 나 로즈는 진짜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래, 나 맨날 그 소리 들어. 자동차 가면 걸려. 우리나라 자전거 도둑들 명함도 못 내밀겠네. 여기. 잘못 훔쳤다고. 우리는 자전거 넘버 같은 게 없으니까 맘대로 훔쳐가겠죠. 어, 여기는 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빌라? 아파트? 우리나라에 아파트 개념이 없어. 어, 진짜? 빌라라는 개념. 내가 지금 살고 맨션. 있는 게 아파트고 아파트라고 하고. 아예 다르다. 밀크티 멘치카츠. 제임 이건 이미 먹었어요. 맛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일본어 읽을 줄 몰라서 알아서 보세요. 와, 개 맛있네. 밀크티 이렇게 생긴 밀크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냄새 짠다.
안 줄 거예요. 대박이에요. 운동하러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을 받아보겠습니다. 일본 가정집. 저 언제 일본 가정집 살아볼 일 있겠냐고요. 그쵸? 씻고 오늘 일이 잘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시간도 못 자갔기 때문에. 도라에몽 녀석을 이용을 해서 여기 물을 풀어보겠습니다. 포장지를 뜯으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도라에몽이에요. 진짜 도라에몽인데?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뜨거워. 우와 진짜 좋아요. 하나 피로 다 풀리는 느낌. 한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진짜 피곤했는데 씻고 나왔습니다. 아 반신욕이 어마무시해가지고 개운해요. 잠이 와요. 지금 시간은 12시 17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자리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짱구 쿠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웃기게 생겼다. 지금 시간은 9시 반입니다. 날씨 흐리다 들었었는데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계획이 아무것도 안 짜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너무 피곤했어서 오늘 그냥 푹 잤는데 이제 슬슬 씻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씻고 뭐 좀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씻으면서 뭘 해야 될까 고민 좀 해볼게요. 형은 당연히 회사원답게 이미 출근을 했습니다. 햇빛 들어오는 거 봐. 좋아 좋아. 저도 이제 후다닥 씻어볼게요. 나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카메라로 찍어보네요. 근데 뭔가 카메라로도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카메라도 들고 나가려고. 난리 삼바 오빠 삼바 하면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가시죠. 지금 시간은 10시 40분이고 저는 나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신발도 신어주고 갑시다. 가자. 오늘 흐리다고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괜찮아요. 지금 완전 되게 선선한 가을 날씨? 진짜 선선해. 이렇게 입었는데 하나도 안 추워. 밤에는 추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도리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일단 저는 신주쿠 쪽을 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딜 갈지 안 정했는데 가는 길을 정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신주쿠 쪽에서 놀겠습니다. 날씨 좋네. 애기들 놀고 있어요 저기. 귀여워. 아 하늘 이쁘다. 아 날씨가 진짜 진짜 좋아요. 어저께 조금 일찍 잠들어가지고 어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사진 정리를 신주쿠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하려고 합니다. 배고프다. 우후. 익숙한 골목을 지나서 바로 길 외웠어요. 길치인데 한번 와본 적 있는 길들이라 그런지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나 이제 길치 아닌가 봐. 지도 보는 법도 알고. 마르노우치 라인 따라갑니다. 찾았다. 신주쿠 이케아에 가보려고.
사실 신주쿠 큐엔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편의점 말고 이케아에서도 음식을 판다 해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도 이케아를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이케아를 잘 모르거든요. 여기 이케아가 있다고 하길래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구글 지도 보고 따라가고 있긴 한데 아니 구글 지도가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 이쪽이 맞다고는 하는데 이쪽 어디 있다고 하거든요. 이케아가. 이케아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케아가 어디 있을까요? 이케아면은 이케아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을 것 같은데, 그쵸? 눈은 시퍼렇게 뜨고 쳐다봐야 돼. 이케아가 어딨는지. 이케아가 어딨을까? 이케아 어딨을까? 여기도 메인 스트리트 같은데? 이런 쪽에 있으려나요? 이케아가? 이케아가 어딨을까요? 오! 뭐야? 이케아. 이케아 여기 있어. 이케아 여기 있어요. 뭐야? 왼쪽. 여기는 좌측 통행인 게 아직 헷갈려. 오. 먹을 거 많이 팔아요. 맛있는 거 사서 가야겠다. 오. 맛있게 생겼다. 연어 먹을까? 연어 먹을까요? 이거 고기 먹을까요? 뭔가 첫 끼니까 좀 부드럽게 먹는 게 낫겠지? 연어로 먹겠습니다. 첫 끼니까 가볍게. 얘만 먹을 순 없잖아요. 오!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하나 가져갔다? 베리베리 치즈케이크란데요? 와우, 오!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거. 어떡하지? 치즈케이크로 합시다.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포장해달란 말을 안 해가지고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카톡으로 보여드렸더니 아! 설명해주셔가지고 이케아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한국 이케아도 지금 이런 거 다 팔겠죠 아마? 너무 예쁘다 그쵸? 저 이제 곧 트리 만들 건데 여기서 몇 개 사갈까봐요. 이케아 에코백도 파는데요? 이케아 에코백 좀 이따 하나 사러 올까? 기념으로. 이제 신주쿠 큐엔으로 갈 겁니다. 다시 구글맵을 켜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 민망하네. 이쪽 길 따라가지고 쭉 걸어가면은 신주쿠 공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피크닉 하러 가고 있고 사실 어제 썼던 돗자리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가방에 넣기. 제가 원래 혼자 한강에서 그 뭐냐 피크닉 할 때 즐기는 소형 돗자리가 있거든요. 그 소형 돗자리는 그렇게 막 무겁진 않아가지고 개를 한번 챙겨왔습니다 오늘은. 근데 지금 벌써 공원처럼 생긴 게 보이는데? 저기 숲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입장료가 있다 들었는데 입장료가 500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입장료가 있는 만큼 되게 보람차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넓고 깔끔하게 잘 돼 있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가 진짜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언어의 정원 있거든요? 배경이 된 그 장소도 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누가 봐도 공원처럼 생겼죠?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응. 오케이. 오. 우와. 오, 한국말 있네. 아. 투입합니다. 맛있으니까 편하네. 말씀하십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 오, Let's go. 오, 이렇게 QR 찍으면 들어올 수 있네요. 우와, 날씨 좋네. 오늘 흐리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지금 저는 신주쿠 공원에 들어왔고 이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애기들이 많네. 지금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애기들. 귀여워 애기들 너무 귀여워. 다들 나들이 왔나 보네. 여기 나들이 장소인가 보다. 그럴만해. 우리나라도 서울숲 가면은 애기들 많잖아요. 강아지들도 많고. 저는 굳이 그늘 찾으러 갈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냥 햇빛 있는 곳에 아무데나 자리 잡고 놀까 생각 중입니다. 애기들 소풍화 있나봐요. 크, 좋을 때다 얘들아. 짠. 캬, 맛있겠다. 아 근데 얘는 양념치킨이에요. 그냥 거기 영어로 양념우라고 적혀있었거든요. 귀여워가지고 사왔어 쟤는. 이제 먹어볼까요? 일단 샐러드 드레싱부터 부어서 먹을게요. 무슨 드레싱인지 모르겠네. 냄새가 나쁘지 않아요. 아, 밥도 들어있네. 밥도 들어있어 여기. 정신이 좀 포케 같은 느낌이네. 살짝 아주 살짝. 그러면 부려먹어야지. 좀 고든 램지 같았나요? 다섯 거. 아 잠깐만, 이거 오이인가? 오이가 있어요. 오이 좀 거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제 먹을 수 있어. 일본까지 와서 샐러드를 먹고 있네. 살은 안 찌겠다 그쵸? 짠. 맛있다. 맛있어. 아, 좋네. 양념우 치킨 먹읍시다. 양념 치킨. 딱 우리나라에서 먹던 그 양념 치킨 맛인데요? 맛있다. 맛있는데요? 케이크 단님 먹어보자. 우와. 안에 치즈 범벅. 진짜 맛있겠네요. 맛있는데 치즈가 달아요. 치즈는 좀 짭조름했나 생각하는데 치즈 좀 단해. 블루베리가 들어있어가지고 맛있다. 일본 와가지고 라멘 이런 건 안 먹고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말씀됐죠? Actually, I think Tokyo is similar to Seoul. After buying the food, I went to park and I had a lunch. First of all, I want to walk around here. After walking around this park, actually, I didn't make a plan today because I heard that today's weather will be gloomy, but it's very sunny. So I have to make a plan. 인스탁스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공항에서 이번엔 필름도 사왔다고요. 인스탁 도샷 한번 찍어보자고요. 하나 둘 셋.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필카도 가져왔거든요. 필카도 가져왔기 때문에 필카로도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어요. 필름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좀 아꼈어야 돼. 하지만 셀카 참을 수 없죠. 필름. 하나 둘 셋. 잘 나왔을라나 모르겠네. 여기 필름 파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본이라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필름을 좀 사서 막 찍고 싶어졌네. 또 필카가 예쁘잖아요. 아직 완전 가을이고 뭐 지금 이렇게 엄청 얇게 입고 왔는데도 막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해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막 춥지가 않네요. 물이 찼다. 이야. 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진도 남겼다고. 자, 일본어를 못하니까 파파고로 파파고로 소통했습니다. 이게 되네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 있다 보니까 말할 줄 몰라도 서로 번역기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사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기 뒤에 계신 두 분이 찍어주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찍어야 멋있다고 하셔가지고 전신이 나오는 쪽이 멋있다고 또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또 따라 찍었습니다. 여기 호수가 있어요. 역시 돈 내고 들어오는 공원은 다르네요. 지금 한국은 엄청 춥잖아요. 한국은 지금 거의 뭐 겨울 느낌인데 지금 여기 일본은 아까 보셨다시피 은행나무도 펴있고 저기 뒤에 단풍도 펴있고 그래가지고 옷도 이렇게 얇게 입었는데 그렇게 춥지도 않아서 여기는 완전 가을 느낌입니다. 진짜 뭔가 서울숲 느낌 좀 있죠. 이렇게 도시에 숲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숲길도 있어요. 초록초록이요 여기는 심지어 지금. 아니 진짜 여기는 진짜 넓어요. 여기 공원이 또 있어요. 뭔가 서울숲으로는 설명하기 조금 뭔가 아쉬웠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울숲 플러스 월곡 느낌. 정원을 네모나게 잘 해놨네요. 오 이쁘다. 와 보이세요? 하늘이 분홍빛이에요 지금. 뭐야? 와 개쩐다. 미쳤다. 계속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뭐 좀 먹으면서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디저트 하나. 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해요. 이거 하나 사서 봐야겠다. 계속 걸을 예정이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제 최애 디저트 걸랑요. 이게 처음 먹었던 게 3년 전에 가마쿠라 갔을 때 거기 로손에서 이거 샀다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와가지고 한번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또 로손 들어간 김에 추억도 살릴 겸 이 녀석 집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구만요. 근데 이거 맛있긴 한데 손에 자꾸 크림이 묻어요. 그게 좀 불편해. 맛있다. 저 사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글맵 따라오는데 갑자기 길을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완전 고요한 세상에 오게 됐는데 구글맵 믿고 갔다 보면 나오겠죠? 조용하고 좋네. 길 구경하고. 여기는 좀 조용한 카페들이 많네요. 조용하고 넓고 그다음에 아까 지나간 카페 하나 있었는데 거기선 다들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노트북으로. 여기는 완전 거주지인가봐요. 하라주쿠 가는 쪽에 있는 거주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분위기 좋네. 아무래도 하라주쿠 온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지금 이 동네 오자마자 갑자기 옷을 신기하게 입으신 분들이 진짜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아, 이거 완전 거의 지금 연남동이에요. 특이한 스타일의 옷을 입으신 분들이 대거 지나가셨습니다. 완전 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역시 하라주쿠. 우와 그땐 낮에 와서 몰랐는데 밤에 오니까 또 다르네. 원래 되게 허름해 보였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예 새로워 보였나 보다. 여기 저녁에 온 건 처음인데 뭔가 저녁에 오니까 여기 좀 거기 느낌 나는데? 그 아시죠? 그 홍대 그 상상마당 쪽으로 상수 쪽으로 넘어가는 쪽 거기 오르막길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딱 그 느낌인데? 낮에 왔을 때는 몰랐는데 밤에 오니까 완전 삐까뻔 적었네요. 오! 롯데리아 그래. 자 여기서 일본에 있는 롯데리아 처음 봤었거든요. 기억난다. 한국 음식 파는 데인가 봐요. 노래도 한국말 나오고 홍콩 반전도 있고. 방금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나와가지고 생긴 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 유명한 집이야? 유스트 클로싱이면 재활용인가? 부재?
진짜 맛있게 생겼어. 진짜 맛있다. 밥 양을 대짜로 했는데 밥이 진짜 많아. 오랜만입니다. 마리온 크레페 맛있겠다. 오랜만에 마리온 크레페를 샀습니다. 달다. 뭔가 전 베어 먹는 게 편해서. 맛있구만. 크레페 진짜 맛있는데 너무 달아. 그래도 신나게 먹었으니까 걸어가야죠. 제가다가 뭘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 신주쿠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겨울철엔 꼭 목도리를 합시다. 우와, 와우. 여기도 일루미네이션이네. 대박. 여기도 일루미네이션 있어요. 신주쿠 쪽인데 예쁘구만요. 오, 화려해, 화려해. 화려하구만요. 이렇게 쭉 일루미네이션이었어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옆에 여자 두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유메나 이토냐고. 그랬더니 틱톡에서 유명하다 해가지고 틱톡 아이디도 물어봤어요. 신기하다. 저 유명인 봤어요, 유명인. 예쁜 옷들이 많네. 여기 머플러 이쁘죠? 살까봐요. 뭘 살려고 쇼핑몰 들어온 게 아닌데. 그냥 구경 다니러 온 건데. 근데 머플러 너무 예뻤어요. 조만간 해야겠다, 이거. 겨울에. 오! 여기가 가부키철이에요. 지금 옆에서 영어로 가이드 해주는 거 훔쳐들었어. 신주쿠 마루노우치.
찾았습니다. 집에 갈 수 있겠다. 집에 가는 길 이제 다 왔습니다. 오, 기름 올라온 거 봐. 씻고 왔습니다. 내일 스케줄이 등산 가는 거예요. 내일 타카오산에 등산을 갈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좀 스케줄이 촉박한 게 내일 시부야 스카이도 제가 방금 예약을 해놨어요. 저 자러 갑니다. 일어나세요. 알았어. 개웃겨. 출근 잘하셔. 바이바이. 준비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 감고 얼굴에다가 선크림만 바르고 가려고요. 오늘은 타카오산 등산할 거예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등산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만요. 날씨가 좋으면은 타카오산 정상에서 후지산이 보인대요. 오늘 제가 과연 후지산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구만요. 햇빛이 셉니다. 근데 오늘도 막 더울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막 추울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딱 그냥 진짜 가을 날씨.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는 길에 편의점 들려가지고 뭐 하나 사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와인 찾았습니다. 아직 뭐 이정표 보는 법도 아니까 편하구만. 바로 찾아냈습니다. KO 라인. 디스카운트 티켓. 카카오 디스카운트 티켓. 어차피 올라갈 땐 등산할 거니까. 갑시다. 오, 맞았다. 에헤. 에헤. 신주쿠에서 타카오산 구치 역 가는 티켓입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이랑 요리랑 쿠키, 마카다미아 쿠키 세트. 왼쪽이 안내문이고 이게 신주쿠에서 타카오산 갈 때 얘는 거기서 케이블카나 리포트고 얘는 돌아올 때. 그냥 삼각김밥. 오늘은 아침밥. 김이 맛없어요. 삼각김밥 우리나라도 맛있다. 쿠키는 맛있구만. 바버즈다고 있었어요. 구글맵 켜봤는데 3번 플랫폼으로 가야 된대. 요즘 계속 시간 허비하다가 3번 플랫폼 찾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고풍스럽게 생겼구만요. 저 사실 6번으로 가고 싶었는데 6번은 좀 진짜 산 느낌이라서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볼거리들은 1번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관광객으로 온 거니까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아직 가을이네. 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람들 대부분 1번 코스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사람들 따라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간 길에 당고가 진짜 맛있다 들어가지고 중반쯤 올라가면 당고 파는 데서 당고를 꼭 사 먹을 거예요. 이야.
우와, 우와. 여긴 이제 물이 들었네. 여기는 막 12월까지도 물 들고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여긴 뭔데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나? 여기가 등산 시작하는 곳인 것 같거든요.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완전 피톤치드 냄새가 솔솔 나는 것만요. 길이 평탄합니다. 막 모난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길이 제일 인기가 많나 봐요. 볼거리도 많고 길도 안험하고 재밌구만요. 제가 오늘 생각보다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서둘러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3시 20분에 시부야 스카이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거 시간 맞추려면은 좀 부지런히 올라가서 부지런히 밥 먹고 부지런히 리프트 타고 내려와서 부지런히 집에 가서 씻고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고 부지런히 시부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길은 되게 평탄한데 생각보다 경사가 있어가지고 살짝 힘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길이 안 험하니까 괜찮습니다. 뭔가 점점 위로 올라올수록 생각보다 경사가 가팔라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데 아까 지하철에서는 진짜 잠이 엄청 왔거든요. 내려서 걸어서 올라오니까 잠이 다 깼어요 지금. 역시 사람이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워라. 2.8km 여긴가 본데? 일로 가야겠다. 뒤에 멈춰서 기다리는 학생들은 아마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학생들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뭔가 수학여행 온 느낌이었거든요. 2.8km나 남았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아래 시간에 100분이라고 예상 시간 적혀있긴 했는데 뭔가 그런 거 아시죠? 예상 시간 적혀있으면 아 뭔가 저거보단 빨리 가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 제가 지금 부리고 있거든요. 힘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제 0.2km 밖에 안 왔다고? 말도 안 돼. 와 생각보다 빡세네요. 뭔가 조금씩 올라올수록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에 불긴 부는구만요.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 진짜 만만하게 볼 산은 하나도 없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고 갑니다. 와 여기가 진짜 지옥의 경사예요. 갑자기 딱 여기 이 구간 시작되면서부터 경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가팔라져가지고 땀이 와 땀 진짜 많이 흘렸죠. 옷 젖었다. 그 잠깐 사이 땀을 흠뻑 흘렸는데 뭔가 여기 무슨 건물 같은 게 있어서 혹시 여기가 당구 파는 데인가 싶은데 뭔가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나? 여기에 또 뭐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당구가 있으려나? 우와 오우씨 유명한 이유를 알겠네. 오우 여기 사람들 줄 서 있길래 봤더니 두둥? 당구 팔고 있다고요. 오 돌아간다. 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와, 20분 기다려서 받은 당구. 대박, 맛있겠다. 일단 냄새가 좋은데요? 마음에 드는데요? 당구, 저 당구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다다다 아시나요? 아마 제 동년배들은 다다다 다 아실 텐데 다다다에서 그 베이비시터 바바씨가 당구를 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당구라는 음식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블로그 보니까 타카오산 오면은 당구를 꼭 먹었는데 해가지고 무려 20분이나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한번 첫님 먹어볼까요? 긴장되는데 일단 냄새는 되게 달콤한데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좀 짜. 맛있다. 뭐 파는 데가 많네. 가면도 파네요. 참 신기하다.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맞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아, 저 이정표 있네. 아, 여기서 먹을걸. 여긴 줄도 안 서네. 사람 이름 같은 게 적혀있네. 모르겠다. 오, 웬 큰 절 같은 게 있네요. 근데 다 일로 가는 거 보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보지? 어디서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여기가 정상인가? 그런가? 뭔가 정상 느낌은 아닌데? 그쵸? 이것저것 뭐 파는 곳인데? 정상이 어딘지 모르겠네. 아, 저기 또 길이 있구나? 아씨,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절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오, 신기해. 계속 뭐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저기가 정상이거든요? 향냄새가 엄청 좋아요. 저기 향 피우고 있어서. 향냄 좋구만. 쭉 올라가 볼까요? 설마 여기도 정상 아닌 거 아니겠지? 오, 오, 멋있다잉. 오. 아, 뭐야. 아, 정상 아니잖아. 정상은 아니지만 이런 거 구경하면서 가니까 진짜 재밌긴 하네요. 볼거리 많던 게 이런 소리였구나. 오케이. 하지만 아직 15분 더 가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파이팅. 지금 일단 바쁘기 때문에 사진은 내려오면서 부탁을 드리든지 한번 해봐야겠어요. 일단 정상을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오르막길이지만 확실히 등산 이렇게 힘이 좀 들어야 재밌죠. 아, 여기가 3번 길, 6번 길인가 봐요. 6번 길로도 정상 올 수 있구나. 저는 6번 길로 와봐야겠다. 다음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상 지금 여긴 정상이에요. 필이 왔어. 여기 막 음식점들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우르르 내려오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정상입니다. 와, 단풍이다. 야, 기깔 나네. 정상이다. 여기 정상석. 대박. 왔구나. 원래는 여기 어디가 후지산 있는 것 같은데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쉬움 어쩔 수 없죠 뭐. 나왔다. 맛있겠다. 이게 츠키미? 츠키미 소바래요. 생맥도 중짜리로 시켰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일단 등산했으니까 맥주부터 마실까요? 쩐쩐쩐. 진짜 맛있다. 우와. 와, 아리가토 가자. 이야, 면발이. 오, 꽤 맛있다. 이 마늘종 같은, 마늘종 같은 이거 식감이 진짜 좋네요.
면 다 먹고 국물만 먹으니까 좀 짜가지고 국물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밥이랑 먹었으면 딱인데. 올해 단풍 구경 다 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단풍 구경을 하는구만요. 마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솔직히 400엔이면 진짜 비싸긴 한데. 오 맛있다. 제가 또 언제 또 타카오산 와보겠어요. 여기 온 김에 돈 쓰고 가야죠. 맛있다. 엄청 꾸덕하고 진한 녹차 맛이거든요. 맛있네. 근데 지금 술 마셔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맛있다. 여러분들도 타카오산 오시면은 소바도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사드세요. 일본인 분한테 부탁드려서 남긴 폴라로이드 사진 남찍사. 오 나갈 때 뷰는 또 다르네. 이쪽 뷰도 괜찮네요. 저는 케이블카보다는 리프트를 타고 싶었기 때문에 리프트를 타러 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뭐야 오 생각보다 경사가 있는데요? 우와 뭐야 오 꽉 잡아야겠다. 와 핸드폰 조심해야겠다. 와 대박. 우와 와 와 개 좋다. 우와 아 리프트 재밌네. 완전 가을이죠. 리프트를 진짜 오랜만에 타는데 재밌다. 재밌구만. 군대 때 휴가 나와가지고 에버랜드 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리프트를 처음 타는데 재밌네요. 유유자적하고. 와우 좀 추워요. 살짝 쌀쌀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아까 술 마신 것 때문에 지금 눈 주변이 아직까지 빨갛네. 바람에 짱 붑니다. 시원하고 추워요. 다 왔당. 내려봅시다. 짜. 와. 짜. 와. 출구 이제 빨리 갑시다. 아 근데 시부야 스카이 예약한 시간에 못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오랜만에 등산해서 재밌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등산을 해야 돼요. 아니 중간에 사진 찍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브이를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사본 적 없는데 여기는 일본이니까 1000엔 주고 하나 샀습니다. 기념품으로. 저거 타야 돼요. 스페셜 익스프레스 1번 1번에서 타야 된대. 재밌는 등산이었습니다. 네 제가 시부야 스카이를 3시 20분에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이미 3시 17분이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모자만 쓰고 옷만 갈아입고 나올 거긴 한데 가도 4시쯤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부딪혀봅시다. 옷 다 갈아입었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빨 같다. 우와. 그리고 또 제 앞에 계신 두 학생 커플분들에게 또 그 사진을 부탁드려놔가지고 지금 6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별로 안 추웠었는데 계속 높은데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지금 꽤나 추워져가지고 후다닥 찍고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찍을 만한 거 다 찍어가지고 여기다 백엔을 넣으면 되고 문을 열면은 백엔이 이렇게 나와요. 맛있게 생겼죠? 여기 중에서 하나를 사서 먹을까봐. 투데이 피건 메뉴가 있는데 둘 중 하나 먹어볼까? これ This one. あ、 여기 무슨 디저트 천국이에요. 지갑 열릴 뻔했네. 사실 지갑 열리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아무래도 아까 눈밥 드렸던 그 머핀을 사왔습니다. 리베이크? 전 처음 보는데 당연히 처음 보는 게지. 여기는 일본이니까 이거 좀 이따 집 가서 먹을게. 뭐부터 먹지? 참치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배가 고프니까. 나쁘지 않은데? 연어의 양파 진짜 많이 올라가 있다. 맛있다. 가져가면 되네. 생강. 겨울은 역시 방어죠. 그래서 겨울은 아니지만 방어. 올해 첫 방어 여기서 먹네. 괜찮은데? 알사랑 생강. 짠. 우롱 하이볼. 우롱차로 만든 하이볼인 것 같아요. 처음 봐가지고. 맛을 한번 봅시다. 우동이 알코올 있는 맛인데 그냥? 맛있겠죠? 초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 얼굴 개빨개졌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계속 마시니까 지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고등어회. 고등어회로 초밥은 처음 먹어봐가지고 제주도에서 고등어회는 자주 먹는데 이렇게 초밥으로 먹는 건 처음. 아우, 술 안 깨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요. 진짜 피곤했나봐요. 갑자기 엄청 취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걷기 해장 끝내고 이제 조금만 더 여기 시부야 동네 둘러다 보고 집에 슬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생했기 때문에 가서 푹 자려고요. 멍멍이 그래 하츠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니 여기 시부야인데 한국 포차가 있어서 방탄 노래가 나와요. 와, 시부야 밤에 혼자서 못 오겠어요. 와, 생각보다 어지럽다. 밤에 시부야는 생각보다 핫하네요.
스크램블 에그 교차로. 스크램블 에그 교차로? 아니 스크램블 교차로잖아요. 스크램블 교차로. 이제 오늘 걸으면 걸었으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가서 이거 먹을 거예요. 시간은? 저 워치를 안 차고 나와서 모르겠고요. 저기다. 어디? 코마트. 아쉽다. 여기 안 보이네. 그니까 몸뚱아리만 보여. 귀여워. 아쉽다. 저기 댕댕이가 있거든요. 귀여운. 저 제대로 못 봤지만 아직. 아 날씨 좋다 오늘 진짜. 오늘 상태가 아니야. 러닝하고 올까봐 진짜. 딱히 할 그 일정이 없으니까 러닝하고 비디오가 되겠네. 지금 갔다 와서 씻고 딱 약속 직전에 다이어트 막 구경 좀 하다가 가는 거지. 제가 어제 좀 무리를 해서 몸 상태가 썩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동네 식당은 처음 가본다 아예. 나도 그 식당 처음 가봐. 여기 동네 주민분도 처음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면 파는 데지. 나 여기 와서 라면 처음 먹네 생각해보니까. 보통 일본 오면 라면부터 먹으러 가는데. 아 예전에 왔을 때 먹었지. 이치란 안 갔어. 나 이치란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유명한 데라던데? 그 맛대가리 없는 데 아니야. 아 그래? 아니 근데 왜 다 가는 거야 거기? 그냥 유명해서. 아 유명해서 가는 거야? 유메나 맛집 음식집이 일본어로 뭐지? 유메나 오미세? 오케이. 진틴 天气 전하오. 날씨 개좋다. 여기 어디 있다는데 저는 뭐 읽을 줄 모르니까 모르겠네. 저기는 소바 파는 데래요. 그래서 라면 먹으러 가고 있어. 이 아저씨가 오늘은 소바 필이 아니라면서 오늘 라멘 필이라고 해가지고 라멘 먹으러 가고 있어. 먹는 거 아니야? 어? 여기야 여기야? 오 인테리어 쌈박한데. 응? 맛있겠다. 이상하대. 네. 100엔. 우와. 라멘 진짜 맛있었어요. 일본 와서 라멘 처음 먹었는데 오늘 대만족스러운 라멘이었습니다. 여기 라멘 괜찮네요. 짠데 맛있게 짜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피곤함이 안 풀리네요. 몸 상태가 좀 안 좋긴 하네요. 어제 너무 무리하긴 했어. 제가 봤을 때 어제 시부야 스카이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떨다 보니까 체력이 안 좋아진 느낌? 오늘도 계획이 없었는데 저녁에 약속 있는 거 말고는 일단 씻고 나가야겠어요. 지금 시간은 3시 20분이고 저는 집에 와서 사실 한 2시간 정도 더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좀 더 잤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좀 잤더니 다시 몸 상태가 올라와서 슬슬 나가보려고요. 얼굴에 아직 피곤함이 보이죠? 아직 피로회복이 덜 됐나 봅니다. 오늘은 집에 오자마자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산책로가 되게 잘 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기에
동네 빵집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빵 좀 사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줄씩 서서 들어가나 봐요. 아, 왼쪽 입구고 오른쪽이 출구인가 봅니다. 빵 사서 전차 타고 가겠습니다. 가세키로 와서 A2번 출구로 나가면은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빵 사기 전에 잠깐 집에 돌아갔다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다닥 집에 가가지고 빵 사고 늦어졌나 싶었는데 마침 딱 안 갈아타고 직행으로 오는 지하철을 타가지고 오히려 좋아. 어째 오늘은 어제보다 해가 빨리 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사쿠라다몬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걸으면은 한 바퀴 쭉 뷰 좋게 조깅할 수 있대가지고 저는 조깅은 아니고 그냥 산책할 거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진짜 여기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네. 아씨 나도 조깅하고 싶다. 여기서 딱 한 바퀴에 5km 걸린다 그래가지고 꼭 뛰고 싶은데 한 번은. 달리고 싶어요, 빨리. 역시 금세 어두워지구만요, 일본은. 이제 4시 40분인데 어떻게 보면 밤 같죠. 아 근데 계속 뛰시는 모습 보니까 나 뛰고 싶은데 가기 전에 꼭 여기 한번 뛰어보고 떠나겠습니다. 오르막길도 있어요. 와 오르막길 뛰면 진짜 죽을 맛일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겠다. 사실 전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러닝 하시는 분들 따라서 그냥 걸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분들 없었으면 저 또 길 잃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한 바퀴 쭉 달리기 좋게 돼 있네요. 근데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가지고 와 운동량 장난 안 아닐 것 같은데 저도 꼭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꼭 뛰고 싶어요. 제가 맨날 러닝을 저희 동네에서만 하니까 이렇게 여행 오거나 해외 나오거나 하면은 뭔가 러닝을 꼭 한 번이라도 최소 한 번이라도 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달까. 아마 전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바로 지하철 타고 다이칸야마에서 이제 또 우리 최린 씨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다이칸야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개판이 났네. 바람 많이 불지 모르고 스프레이를 제대로 안 뿌리고 나왔는데 바람이 개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난장판이 났습니다. 오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구나. 근데 런닝 코스가 되게 잘 돼 있네요. 마음에 드는데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꼭 올 거예요. 진짜. 이제 러닝코스 좀 끝났으니까 저는 다이칸 야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간지를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무슨 빵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거든요. 시나몬 잼이 들어가 있는 빵인데 맛있어요. 맛있다. 2,7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는 먹고 있는데 여기 분들은 지금 조깅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네요. 나도 러닝 해야지 꼭. 저 에비스역은 처음 와봐요. 에비스역. 에비스역 좀 이런 감성이네. 오, 처음 보는 골목. 와, 맞네. 왕. 여기입니다.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자카야. 이사시 보루이. 반갑습니다. 여기였구나. 아니 나 여긴 줄 알고. 아, 여기다. 어, 아닌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B1이라고 돼 있는 거죠. 지하가 있나 봐. 이러고 있었어. 와, 그럼 위에 풀이잖아. 뭐야. 맛있네. 얘도 술이야. 술이야. 아, 술이구나. 조심해야겠어. 술인지 몰랐어. 어. 근데 얘도 나 이렇게 마셔. 자기 소주를 마셔. 맛있다. 어? 이거 어디서? 샷으로 안 먹어. 사와 안 했나? 사와 안 해. 전혀. 뭔가 산토리 하이볼보다 더 가벼운데 맛있는 맛이다. 약간 미혼슈랑 토니버터랑 섞어가지고 레몬 넣어서 만든 게 사 먹어. 칼라토닉의 순한 맛. 맞아요. 그대로 찍으세요. 와. 맛있겠다. 둘 다 그럼 평일에는 일 다니시겠네. 얘는 재택이야. 100%. 아, 100% 재택? 와, 얘는 뭐지? 돼지고기일까? 몸에 좋은 음식. 닭볶음 맛있겠다, 고쳐. 근데 이게 좀 위험하네. 코스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취해 있어. 조심해야겠다. 3%. I guess. 3%. I guess. 일본은 술을 막 섞어 먹어. 우리는 그냥 하나만 먹잖아. 근데 여기는 사워 시켰다가 하이볼 먹었다가. 로크로 위스키 먹었다가 주종을 다 다르게 하네? 막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더 빨리 취해. 오히려 머리 안 아프지? 머리 개 아파. 친구들끼리 만나도 어,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제 시간, 우리 한 것처럼 시간대로 두 시간에 모든 걸 다 시간을 무제한으로 그런 거 있어? 지금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 거거든. 아 진짜? 어, 먹고를 시켰어. 막 시켰어. 음료수. 그래서 그걸로 먹으면 이제 다 다른 거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재밌겠다. 신난다. 일본어로 뭐지? 타노시? 타노시. Show me your Korean speed. 좀 자제해야 돼가지고 내일도 술 마실 것 같아가지고. 아, 짜잔. 얼마 원에? 아, 내장 같은 거래. 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미친 거 아니야? 돌았네. 뭔가 살짝 술 올라온 느낌 들었어. 진짜 국가 잘못하다. 근데 오늘은 컨디션 좀 괜찮은 것 같아. 어제는 그 우롱하이 두 잔 두 번째 모금하면서부터 뭔가 아 뭔지 알지? 좋겠다를 직감을 했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지금 어? 아, 이런 느낌 뭔지 알지? 오빠 등산했잖아.
그거 보더니 흥미야가 자기도 등산하고 싶다고 내일 등산하자는 거야 나한테. 네네. 재밌겠다. 그거 같네. 스코프 단오시. 힘들었어 근데. 그랬어? 나는 진짜 만만하게 봤거든. 왜냐면 높이도 600m밖에 안 되고 1번 코스가 있었는데 다카오산을 엄청 평탄한 길, 잘 포장돼 있는 길을 해가지고 아 뭐 이 정도야 쉽지 이랬는데 경사가 아 경사가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 엉덩이랑 허벅지 힘 빡 주고 사람 많이 있었어요? 사람 평일인데도 진짜 많았어. 아 근데 그 유치원생들이랑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놀러 와가지고 단풍놀이 한다고. 지금 단풍은 이쁘더라고요. 해력이 내가 진짜 거짓이라가지고. 에이, 저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엄청 올라가시던데 뭐.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라도 가야 해. 그래 할머니도 가니까 너도 가야 돼 할머니. 네 알겠어. 일본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특히 이 타이밍 like corona situation. So they want to go like nature situation. So it's a booming like camping or like going out. 우리랑 비슷하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 COVID-19 made same. environment. 제발 가죠. 제발 가죠. 어디? 시부야 스카이. 왜? 혼돈이 기대됐어. 아, 오메가. 나로 갈 때도 오지 마. 친구들이랑 갈 때. 친구 없잖아. 나 백콕이네, 완전히. 아니가 이거. 나 미캉 먹어. 그러니까 일본에도 한국 음식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그런다고 하고 저렇게. 신주쿠에 신호크모 있잖아. 거기가 코리안 타운이거든? 신주쿠랑 신용쿠랑 달라. 저렇게 짜증나. 거기에 이제 막 국밥 먹어. 아 진짜? 코리안 아 국밥 먹으러 가고 싶다. 나는 그 얘기가 더 싫은데. 좀 맛있는데. 진짜? 양평해장국이라고. 진짜 양 이름도 양평해장국이야? 재미가 이거 진짜 맛있다. 혼돈이 오비시. 맛있어? 오이시. 그냥 음료수 같아. すごい。こんな気分なんですね。なるほど。なるほど。あ、나루도 알아. 역시. 맞아. お姉さん両方喋れる。私韓国語喋れる。お姉さん可愛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YouTube用にそれ言ってません。あの、コメント欄。あれ？美味しそうだって言ってます。美味しいだ。可愛いって聞こえた。 와, 와, 아타라시 새로운 이거 맞나? 아타라시 새로운 이거 맞나? 아타라시 구독자. 아타라시 등록자. 와, 재밌었다.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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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이거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마르는 거야? 어 맞아. 시간 지나면 좀 그럼... 설명해져 있을 거야. 어, 슬슬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말아버리듯 기대를. 귀여워. 귀여워. 이제 예키로 가나요? 예, 예키로 갑니다. 일로 가나요? 어디지? 어디 예키로 가시나요? 자 마중 나가드릴게. 어 나 그것도 배웠어. 일본에서는 스테이션을 스테이션이라던데. 스테이션. 와, 나 선물 받았어. 별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파는 네. 헤어 왁스인데요. 오! 어. 저 또 왁스 많이 쓰잖아요. 제가 갖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비싸가지고. 근데 제가 드릴게요. 아리가또! 저도 감격이에요. 눈물 흘리고 있어. 체리씨. 우리 한국에서 만나야 돼. 안녕. 후미야 형도 한국에서 만나요. 목요일 날 간다고? 어. 혹시 그 전에 또 만날 일 있으면 또 볼까요? 그래. 아따씨 다치. 올해 타치인가? 올해 타치. 강코쿠데 시마스 아닌가 보지? 뭐라 그러지? 만나자. 아이마쇼. 아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바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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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와, 뭐야? 맛있겠다. 두 달에 걸렸는데 차이가 커가지고 큰 거 준대요. 저 이거 받았어요. 와 개코. 알겠어. 오키. 메가네. 아.
부럽다. 자, 하이볼. 하이볼. 이거 레몬사블 노래. 하이볼. 하이볼. 아리가또. 와. 아리가또 your coin and make two bowls and two claps and make a wish and lastly one bow. Yes. Then make a wish. Perfect. Yeah. 아름다웠던 너를 외출 준비 끝. 이거는 그저껜가 산 목도리입니다. 밤에 추울까봐 했어요. 콧물. 어제부터 계속 콧물 흘리네.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얼굴도 부었네. 하긴 술을 그렇게 마셨으니까. 아무튼 나갔다 오겠습니다. 또 크라이 흐린 날에 혼한 초. 그래서 얘는 평생 이거 박혀 있는 거야? 어. 오, 신기하다. 다음 거 쓸 때는 위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식인 거 지우고 시간. 아, 진짜? 이게 지워진다고? 응. 아, 좋다. 아사쿠사. 사시보루이. 아사쿠사. 재미있네, 이거. 광고 재밌어. 되게 VR로 보는 거죠. 동생분이 사주신 옷이래요. 뭘 넣는다고요? 그러지 않을까? 짜잔. 좀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불편한데요? 다리가 시원해가지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신발도 불편하고. 뱃살 때문이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신발은 어떤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발가락 양말 신고 쪼리 신었는데 저는 일본인들이 왜 성격이 느긋한지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해요. 땡. 개불편함. 진짜 불편하긴 해요. 야! 오랜만이다. 나 이렇게 옷 입고 온 건 처음이라서. 왜 이렇게 민망하지 않다. 관광객입니다. 네. 이거를 흔들어. 네. 잘 흔드네. 아, 선생님. 딱 하나 뽑아요. 네. 여기 다 번호가 써 있어요. 네. 이 번호에 맞는 거 여기서 찾아서. 네. 그거 열어갖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키치 쇼네요, 저는. 뭐라 해줄게요? 쇼키치. 근데 순서가 다이키치, 키치, 쇼키치. 그래, 그래. 대중, 소, 대중, 소. 그래, 키치, 그래. 쇼가 있거든? 조금 소운? 소운이야? 잘했어. 오케이. I got it. 한 다음에, 여기 하면 되나? 그렇지. 맞다. 오, 32. 32. 3, 2, 1, 열어서? 하나 빼요. 뭐라고? 오, 너가 내 거보다 하나 더 좋아. 나 좋은 거야?
뭐라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있나? 아 영어 있네. 어 regular fortune이라 적혀있네. 어 나는 regular가 아니라 good fortune. 그렇네. 오 예 오 오 employment are both well. 오 바람이 잘 나가버렸어. 어 잘하네. 자 맞춤 되는 거야? 우와 오키 맞지? 어. 크다. 오 아니 박수 한 번에 인사 들어. 이거래? 오케이 됐어. 로야호 후면 카메라고. 왜냐면 여기 후면 카메라고 광고하게 되니까. 혼자 여행 다니면 이렇게 찍으면은 넓게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꿀팁 가져가세요. 그 대신 얼굴이 무너지면 저는 이거 책임 못 씁니다. 제 얼굴도 없죠, 맞아 진짜 어떻게 찍혀야지 몰라서 얼굴이 웃기게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웃겨요? 저도 알아요. 비오니까 운치 있네 나름. 조명 켜지니까 이쁘네. 예쁘진 않네. 저 가면도 막 팔던데 그치? 비싸겠지? 3,000엔. 집 세다. 도라에몽이다. 괜찮다. 갑시다. 배고파요. 카페를 들어서 빵을 먹든. 어 스타벅스 많이 될 것 같아. 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 여기 또 새로운 골목이네. 여기 좀 더 조용하네. 키모노 텀블러. 아 키모노 텀블러구나. 모양이 키모노인데. 아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찍으면 저 사람들이 날 보겠네. 어. 불편하게 한 것이죠. 뭘? 아, 그치, 그치. 말해 뭐예요?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텐동 먹으러 왔습니다. 무슨 텐동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뭐 알아시켰어요. 그랬대요. 이거 참 맛있다. 나 원래 녹차 잘 안 먹는데. 저 왜 안 먹어? 바라바라바. 누가 한국 사람 아니니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지 오지? 응.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뭐야? 나도 먹어야지. 얘는 뭐야? 새우튀김이야? 새우예요. 새우? 애비? 애비요. 맛 평가 한번 해주시죠. 맛있어. 다행입니다. 맥자 우마. 그거 아니야? 여러 가지 모아놓은 게 맛있네요. 여기 들어있는 새우가 맛있다. 밥탕이 맛있는 거 같아. 그러긴 해. 집에서 나물 남으면 다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거 같아. 나는 그래도 눈 뜨자마자 빵 하나 먹어가지고 갑자기 맡겨놨네. 맡겼네. 원래 여행 와서 살 찌는 거지. 출근 잘 하시고. 난 진짜 내일 학원에 가야 되네. 다들 아침 일찍 가던데. 8시 몇 분부터 타야 되는데 한 바퀴 돌려면 되지. 런치커 같더라고.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일찍 자면 되죠. 진짜 뭐 알람 소리 깜짝깜짝 깜짝 진짜 올라가고 평범하게 할게요. 소리도 줄였어. 오늘 알람 소리는 안 거슬렸잖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난 녹차 진짜 좋아하거든. 녹차 부드럽고 맛있네. 고추튀김. 시시톰. 시시톰. 그게 뭐야? 시시톰? 맛이 고추인데? 뜨거운 유명한 거.
둘 다 할 수 있어. 와, 맛있겠다. 하이, 감사합니다. 귀여운 곰돌이 짱. 뿅. 짱맛돌이. 이제 옷을 반납하러 가겠습니다. 짧은 옷 체험. 개불편하고 배가 쪼여요. 살 빼야겠어요. 이게 아래가 팬티만 입고 있어서 그런지 소변 볼 때는 되게 편한데 아무튼 배가 좀 쪼여서 불편하네요. 한복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모노 체험 끝. 네. 춥다. 기모노 체험기 끝. 나 물드는 것 같아. 좋은 거야. 청년에서 이지랄 떨다. 나 동생분 유튜브 한국 가서 바로 볼 거임. 정주행이 아직 거기 형 나온다며. 끝. 와우. 계신 거. 우와. 맛있겠다. 존 맛있겠다. 먹자. 오, 이건 뭐야 위에? 아, 콤부차 할 때 콤부야? 아니. 아, 뭐라고 하지? 그 너구리 들어가 있는 거잖아. 아, 뭔 소리지? 대충 알 것 같아. 다시마? 그거 갈아서. 아, 간다시. 오케이, I got it.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한국 돌아가면 매실주 파는데 찾아다 먹어. 매실주 너무 맛있다. 그냥 식감 너무 좋아. 짭! 와, 그거 개 맛있다. 많이 드세요. 그냥 다이어트 중이니까. 1kg가 빠졌어요. 일본어로 뭐라 한다고? 우메슈. 우메? 우메슈. 우메슈. 슈가 소리지. 우메가 매실. 연기너. 뜨거운 니온슈. 이거 니온슈 맞죠? 레고. 조심해. 다 흘리는 거 봐, 다 흘리는 거 봐. 아부나이. 키오츠 켄테. 맞지? 뜨겁다. 조심해야 돼. 네. 짠. 컸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피 올라와가지고. 근데 묘한 중독성이네. 할 때 그 공기에서 알코올이 훅 올라와. 그거는 냄새만 맡아도 처음인 거야. 그럴 것 같아. 공기 중 알코올이 느껴지는 거는 다르네. 소주랑 좀. 근데 묘하게 맛있네. 묘하게 맛없는데 묘하게 맛있네. 니온 어쩌고 니온슈. 스크리딩. 하지메 마시테. 하노시. 아리가또. 신청했다. 나 나마에. 아, 또네. 이거 하나고. 하나고. 기분 내내 있잖아. 기분 내내 끓일까라. 와, I know 이케멘. I know 이케멘. 왜 잘 있겠는데요? 일본 살아야겠다. I think I have to live in Tokyo. 좋은 얘기 아사쿠사니까. 아사쿠사? What did you do? Today? Yeah. We went to Asakusa and we wore kimono. Kimono? And we walked around. With him? Yeah. 난 되게 힘이 있어요. 나 이거
오카시노. He's kind of shy. So you're like, right. Yeah. But I made him. You have power to him. I think he likes me. Do you know Shinokubo? Oh, I know Shinokubo. Really? It's a big Korean town. Yeah, I heard. And yesterday I went there to eat Korean food. Oh, really? Yeah, Gunnan. Gunnan chicken. Oh, Gunnan. Shinokubo에 국밥도 있다 들었는데. 오, 쓰게. 맵짜とか. 응, 이거. 맵짜. 대리수한테 있대요. 아, 대리수님 맵짜とか. 아, 어르신한테 맵짜라 했다고 말하는 거지. Well, I think maybe she will forgive me because I'm Korean. And then what did you do today? Today I prayed Pokemon for total 7 hours. Oh, really? Wow. Really? I can eat all food except for cucumber. Mm, I know. No. Mari? Maku? Kira. Tamago maita mono. Maajiketta. Akan yaro da na koito. Ja maajiketta. Wow. Is it potato? Yes. Ah, really? I really love potato.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I'm staying for 9 days, from 16th to 21st. Actually, after graduating from my university in this year, February, I was looking for my job, but I thought that, I think it is maybe last time that I will able to take long vacation. Delicious. You like it? Yeah, it's really good. Yay! Wow, I really want to go to Jeju Island. Mm, really? I heard that he don't have experience to go to Jeju. Really? I'm really surprised. You have? Yeah. Actually, 2 years ago, I went to Jeju Island in spring, summer, autumn. Over. In this year, mm-hmm. in May. May is my birthday. Anyway. I went to, thank you. 오메데토. And I went to Jeju Island alone for my birthday. Yeah, that was present for me. I really recommend you to visit Jeju Island because it's very good. Yeah, I really wanted to buy Gangjang Gangjang. If you go to Jeju Island, please contact me. Yeah. And then I will send the information of Jeju. You can send direct message every day. You're famous, so you don't have effort to. Thanks. So, what's up? Thank you. Mega high bomb. Muyamo. Oh, it's good. 여러분 하나코짱이에요. 아타시노 아타라시 일본인 도모다치 데스. 까망베르 치즈 고로케 오이지 오이지 아르케도 맛있겠다. 하나코짱 시아와세 타모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비메노 비메노. 이 사람 마스크 안 해가지고 혼났대요. 마스크 안 해가지고 혼났대요. 너는 마스크 했는데. 나는 예의 범절보이 also in Japan. 처음으로 일본에서 가라오케도 와본다고요. 아, 뭘 적어야 되는 거야? 대표자. 우와, 신기해. 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가라오케 다 이렇게 적는 거야. 존나 마셔야지, 존나 마셔. 아, 근데 내일 학원에 가려면 자제해야 되는데. QR로 주문하는 건가? 아, 나 존나 잘 알아먹어, 일본어. 와, 저 일본 가라오케 처음이에요. 아, 한국 노래 있어요.
Couldn't get it in, heaven knows I tried. 一緒に 아리노 마마호 Can't hold it back anymore. 다시 유사見たことないものだけに選択る I so fed 都都都都都都都都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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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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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이거 일본 노래잖아.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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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 거죠. 오늘이 지나고 언제까지라도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웃던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날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나요. 이내 곁에 그대 있어요. 아지다 오늘 마사미 겪고 데스나 오잖아캬 何が願うなら君と。そうよこの星は思い通り二人なら望み通り未来さえの思いと応じ応じ叶えてあげる。行きましょう。世界の歌。君を探し始めたよ。な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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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빠밤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게는 싣고 발랄하게 해야 되는데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알아 신나겠다 에이 왕 Good communication 우와 대박 안녕. 목소리가 웃기죠? 오늘 술 마셨는데 아직 술이 조금 덜 깼어요. 오늘은 원래는 요코하마를 가려고 그랬는데 목소리 왜 이래? 원래는 요코하마를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도쿄 쪽이 하코네는 흐리고 소나기 온다 해가지고 그냥 흐리고 소나기인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하코네 당일치기를 오늘로 변경했습니다. 사실 원래 목표는 8시에서 신주쿠역에서 하코네 가는 거였는데 이제 가면 한 10시쯤에나 기차 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보도 잘 안 찾아봐가지고 가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철 가는 길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완전 먹구름 가득. 근데 이제 여기 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제 동네 같아요.
저는 해장할 때 항상 이온 음료 마시는데 형 집에 이온 음료가 많더라고요. 아주 이걸로 지금 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다큐 쪽 가가지고 프리패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표지판 보고 오다큐 라인 쪽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죠? 하코네 유모토 역으로 갈 겁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일정을 안 짜가지고 지금부터 짜야 되는데 어렵네요. 사실 아까 제가 조금 좀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었어가지고 하코네 프리패스 티켓을 뽑았는데 그게 티켓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티켓이 왜 안 나올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바로 팝팝으로 샀죠. 현대 문물의 발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팝하고 보여드리고 티켓 무사히 받고 그리고 로망스카 타면 빠르다 그래서 로망스카를 타려고 했는데 로망스카가 10시가 만석이고 11시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일반 열차 타고 가는 거랑 시간이 별 차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전 아직 젊은이니까요 일반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술을 좀 마셔가지고 숙취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지하철에서 일단은 TMI입니다. 4号車と7号車の乗降扉の使用。まもなく終点。 하코네 유모토 역에서 내려서 여기 3번 플랫폼에서 고라 이쪽 그 뭐냐 유명한 관광지들 쭉 갈 수 있나 봐. 일단 오늘 흐리다 그랬는데 지금 하늘도 파랗고 기차가 올라가요. 등산길로 올라가요. 깜짝 케이블카 기다리는 곳에 왔습니다.
ご注意ください。ゆっくりご乗車ください。陶芸体験がお楽しみいただけます。지금은 소원전 도착을 해서 이제 로프웨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 뭐냐 유황 그 온천 그 연기 올라오는 그거 보러 가려고. 이름을 까먹었네. 오 뭐시긴데 오 오아쿠다닌가 뭔가. 아무튼 그거 보러 갈 겁니다. 저기 앞에 전망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경을 하고 올라가 볼까요? 우와 가을이다. 이야 오 오 구름이 진짜 오 저기 되게 하늘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저기. 와우 날씨 좋죠. 와 날씨 개좋탕. 완전 가을. 여기는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나봐요. 딱 그 느낌. 정말 흐리다 그랬는데 후지산 잘 보이는데. 우와 대박. 뭐야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냄새 신기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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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처음 봐요. 오씨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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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하다. 날씨가 엄청 좋고 원래 제가 오늘 예보를 흐리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맑아가지고 아까 후지산도 완전 선명하게 봤어요. 완전 4K 화질로다가 후지산도 보고. 근데 여기 생각보다 볼 게 더 많네요. 사람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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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그리고 냄새가 특이한 냄새가 나. 짠 보이시나? 이렇게 여기가 포토스팟 같은데 위에 후지산이 완전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와 이야 짜잔 짜잔. 오늘의 첫 끼입니다. 이제 좀 속이 괜찮아져가지고 뭘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온천 흑계란. 오 따뜻해. 그리고 얘는 감자 베이컨 머시기. 아 원래는 오뎅이 먹고 싶었는데 오뎅이 다 팔렸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감자로다가 우왕 I found her. 완전 감자. 따뜻해요. 맛있는데? 해장 감자, 해장 감자. 짜잔. 어, 여기 소금도 들어있어요. 여기 소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진짜 까매요. 까맣고, 아직도 뜨거워요.
오, 오 뭐야 손에 묻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손에 묻었습니다 일단. 근데 엄청 까맣죠 계란. 한번 먹어볼까요? 오, 씨 뜨거워. 아뜨 뜨거.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그냥 달걀. 그냥 달걀이라서 뭐 특별한 맛은 없는데 그냥 달걀. 근데 그냥 까맣게 생겨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있어요. 그냥 달걀이 맛있지 뭐. 토겐다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토겐다이에 가면은 그 해적선처럼 생긴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타러 갈 거예요. 오, 저 배를 탈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배를 탈 겁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배를 여기서 타는 것 같으니까. 타러 왔습니다. 배 타러 왔고 이런 배경. 이야. 우와. 우와, 이렇게 자리가 다 있구나. 우와, 노을 대박. 노을이 진짜 진짜 예뻐요. 우와. 야. 우와. 저 일단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렸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를 쳐보니까. 근데 또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이 동네 구경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제가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를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해서 가야죠 뭐. 아, 저게 버스 정류장인가 보다. 그쵸? 와, 다행이다. 버스 정류장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봐봐야겠죠, 가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아마? 여기고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
このバスは箱根湯寮行きの専用バスです。제 첫 온천입니다만 아무래도 온천은 촬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게 정갈하게 돼있네요 저는 유카타도 빌렸습니다 타월도 여기 돈 내고 사야 돼요 아무래도 온천 하면서는 영상을 못 찍으니까 저 온천 야무지게 즐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온천 끝내고 까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즐거운 유카타 체험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한 지금 30분 정도 입었나? 30분에 3,000원은 좀 세다 생각하긴 하는데 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 온천을 처음 해봤는데 온천이 아무래도 바깥에 노천탕이 있다 보니까 노천탕을 처음 가봤는데 와, 확실히 좀 쌀쌀해졌을 때 오니까 대박이더라고요. 나무랑 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나왔습니다. 얼굴 뽀송뽀송해졌죠. 비록 여드름이 새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온천도 해봤고 우유도 마셨고 유카타도 일해봤습니다. 이거 다 있다. 신축구 돌아가면 일찍 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어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집에 갑시다. 안녕, 잘 있어. 즐거웠습니다. 또 온천에 올 일이 있을까요? 있겠죠, 뭐.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너무 없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신주쿠 맛집을 검색을 해볼까? 혼자서 먹고 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엘레나 참깨 피부 맨들맨들하죠 지금 온천을 즐기고 와서 그래요 우와 역 텅텅 비었어요 대박 8시 14분에 오나 봅니다 14분에 오겠네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드디어 그 유명하다는 일본 편의점 어묵을 사왔습니다. 사실 어묵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직원분이 좀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손으로 이렇게 짚어도 딱딱 바로바로 잘 알아들어주셔가지고 무사히 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뎅 말고 또 막 이것저것 사와봤어요. 그 만화에서만 보던 그 빵 안에 그 면 들어있는 그것도 하나 사보고 또 맛있어 보이는 빵 하나 더 샀고 그리고 도시락 하나 사봤어요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데펴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먹은 게 그 계란 다섯 개랑 감자랑 우유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먹으면 살찔 거 알지만 그래도 살려면 먹어야죠 뭐 그리고 여행 왔는데요 뭐 아, 사람 밥 먹는데 죽인다는 사람 있어요, 여기. 먹고 죽은 귀신이 빼빨도 못하니까 일단 쳐먹어. 자체 모자이크 하는 거, 저거. 아저씨 오늘 지각했대요. 귀신 너무 보기 싫어. 나 이 오렌지 주스도 샀다고. 맛있을라나? 모르겠네. 맛있어, 오렌지 주스. Right. 하지만 제일 궁금했던 건 이 어묵. 아, 일단 사온 걸 소개해야 되나? 오렌지 주스 사왔고요. 세븐일레븐 어묵 사왔고요. 뭔지 모를 도시락 사왔고. 이거는 만화에서 자주 보던 그 빵 안에 면 들어있는 거
그래 야끼소바 그래 야끼소바 빵이랑 이게 뭐 사? 아 피시버거 피시버거 맞아. 잘 먹겠습니다. 오 이거 리얼 찐 오렌지 그 맛 나네? 그거 잘 밝혀놨어. 아니 여기 뭐 먹으시기 100%라 적혀있는데? 과즙? 과료? 과료 100%? 모르겠어요. 아무튼 맛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4번 알라반. 어머 난 이렇게 해주는지 몰랐어. 이렇게 컵에다 컵 사이즈를 고르래. 그래가지고 낮고 넓은 거랑 높고 좁은 거. 근데 뭔가 난 높고 좁은 게 내가 옛날에 본 적이 있던 거라서 인터넷에서 어? 겨자를 넣어주신 건가? 모르겠네. 이거 겨자찌개. 아 그래? 어디다 뿌려 먹었는데 이건? 국물 안에다 넣으라고 준 거 아니야? 국물 안에다 뿌려버려 준 거 아니야? 그 찍어 먹으라고. 우와! 그거 있지? 응. 거기에다가 응. 이거 응. 풀고 응. 이게 좀 넣고 아 그렇게 먹는 거구나? 어. 찍어 먹는 거구나? 여러분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 뚜껑이 그릇이래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고 겨자를 풀어서 먹으래요. 직원분 친절하셨어. 내가 딱 봐도 외국인이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알아서 넣어주시던데. 여기는 뭔 편의점이 두 명이서 일을 하냐? 보통 한국은 진짜 바쁜데 아니면 무조건 한 명인데 일본 편의점 점주님들 돈이 많나 봐. 직원 두 명 쓰는 거 보니까 정말 선생님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우와 님들아 보여드릴까? 어묵이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짜잔 보이시죠? 야무지게 먹어봐야지. 찍어서 이게 진짜 맵짜 우마예요. 진짜 맛있다. 세븐일레븐 맛있어. 아 그 내용을 봤거든. 어묵은 세븐일레븐 게 제일 맛있다고. 어제는 다른 데 거 말고 세븐일레븐 거 드세요 그래가지고 생각나서 바로 세븐일레븐으로 치킨. 와 오 다이콘 존나 크다. 무 제 얼굴만 하죠? 무 빠질 수 없지. 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씨 배 좀 차니까 살겠다. 아. 꼴랑 계란 다섯 개랑 감자로 버텼어. 다섯 개 계란 다섯 개나 먹어 씨. 아니 거기서 다섯 개를 팔았어. 하나씩 파는데 무슨 말이야? 아니요. 무슨 소리야? 아콘에서 하나씩도 팔어. 다섯 개 팔던데? 그래서 봉지에 다 담아주던데 그냥 자동으로? 진짜 사 먹었니? 다 걸. 그래서 너무 배고픈 거야. 온천하는데 어지러운 거야 배고파서 그래서 아. 이거만 먹고 끝내기로 전격 결정. I love food. 어. 이런 맛이구나. 우와 진짜 짜다. 너무 짠데? Not my type. 이렇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 하루도 열심히 살게요. 이제 한국 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오모리 김치찌개 하나 먹고 싶어요. 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응? 한번 꼭 먹어봐. 원래는 날씨 별로 안 좋다 들어가지고 푹 쉴라 그랬는데 오늘 또 햇빛이 절 깨우네요. 날씨가 좋나봐요. 아니 그리고 어제 야식 먹고 자서 난리가 났네. 아무튼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 일단 씻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3분. 뭔가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나가는 시간이 늦어지죠? 지쳤나봐요. 아무튼 이렇게 늦은 하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코하마를 갈 것 같아요. 원래 날이 흐리다 했었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돗자리도 챙겼답니다. 그럼 요코하마로 가실까요? 근데 오늘은 이 호난초역이 아니라 에요쿠초역이라는 데서 시부야를 일단 가야 되거든요. 요코하마를 가려면.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지하철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씨 좋죠. 원래 기상 예보는 흐림이었거든요. 뭐 안 흐림 좋죠 뭐. 그래서 오늘 흐리면 그냥 아 푹 쉬다 갈까 생각했는데 또 날씨가 저 쉴 수 없게 만드네요. 없는 체력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저 이쪽으로는 처음 걸어가봐요. 계속 저쪽 길로만 다니다가, 왜냐면 호남 쪽에 저쪽이 있거든요. 이번엔 지금 처음으로 이쪽 길로 가보는데 이쪽 길도 괜찮은데요? 이쪽 길도 똑같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게 내일이 일본 공휴일이래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딜 가도. 또 일본 공휴일이 11월에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나라엔 11월에 공휴일이 없다 보니까. 백엔인가봐요. 저 마침 주머니에 백엔 하나 있는데. 오, 저 다 백엔이네? 다? 하나를 사 먹어볼까요? 싹 다 백엔인데? 뭘 마셔볼까? 고민되네. 오렌지 탄산 저거 마셔볼까? 제 백엔 찾았어요. 저 원래 밀크티리지. 이온 음료 있다. 저 이온 음료도 좋아하는데. 이온 음료를 하나 마셔볼까? 백엔. 오 진짜 다 백엔. 대박. 우와. 가자. 오늘 날씨랑 딱 어울리는 이온 음료.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는 완전 처음 보는 동네예요. 아 이렇게 또 있었구나. 이런 시내 같은 데가. 여기는 호난초역이랑 다르게 지하철역이 생각보다 커요. 그 뭐냐 유명한 회사 거라 그런가 라인이? 게이오 거라서 그런가 모르겠네. 시부야 토요코 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부야 너무 어렵다. 토요코 라인을 찾아야 요코하마로 갈 수 있는 그 요코하마용 티켓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온 김에 낮에 시부야 구경 좀 하고 갈까요?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토큐 라인. 뭘 사야 되지 이제 그거 중에? 아 이거로 미나토미에다. 블로그에 찾아보니까 이 티켓을 끊으면 된다고 해서 이거 들고 요코하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환승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요코 라인을 탄 다음에 미나토리인가 뭔가 그걸로 갈아타야 된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을 가보려고요. 요코하마는 차이나타운 유명하다 들어서. 시부야역은 엄청 넓어서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계속 걷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새삼 또 느낍니다. 아 일본 되게 넓은 지하철역이 많구나. 아 여기 있다. 한번 넣어볼까요? 우와 나왔다.
토마치 주카카이? 오토마치 주카카이라고 그 머시기 라인, 미나모토 머시기 라인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로 가면은 제가 가고 싶었던 게 다 모여있더라고요. 차이나타운이 일단 쭉 있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근처에 야마시타 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공원 뷰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루트는 지금 2시지만 늦은 점심을 먹고 그리고 공원에 가서 돗자리 챙겼거든요.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야경도 보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경을 보고 도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코하마에 왔습니다. 뒤에는 차이나타운. 저 차이나타운 인천에서 말고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항상 대부분 외국에는 차이나타운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 차이나타운들은 다 문이 비싸게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도 좀 입구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다들 좀 뭔가 상징적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코하마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이렇게 골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골목골목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네요. 신기하다. 하긴 중국풍에 한글 적혀있는 것도 신기한데 중국풍에 일본어 적혀있는 것도 처음 보니까 신기하네. 재밌구만. 마파두부. 제가 또 그 카라이? 그건 또 알아 먹어가지고 그거는 중간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사실 매운 거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매우면은 혹시나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내 하루가. 오늘 첫 끼. 오늘 첫 끼입니다. 국물부터 먹어볼까요? 맛있구만. 맛있어 보이는 마파두부. 마파두부 짱 맛있어 보이죠? 뭔가 비벼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먹는 게 원래 맞다고 하더라고. 두부를 밥에다 올려가지고 먹는 게 맞다고 들어서. 와, 개 맛있다. 맛있는데? 나란 맛 제대로인데요? 중간만 하길 잘했다. 오, 마라 맛이 오. 얼얼합니다. 후식같이 먹으려고 형 얼얼하거든. 지금 땀도 엄청 났어요. 보이시나? 땀난 거? 와, 제일 매운맛 먹었다 죽을 뻔했어. 중간맛도 이렇게 매운 거. 젤리 같은 거. 젤리 같은 거. 부드러워. 더 얼얼해. 마라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혀가 얼얼하고만요. 아, 여기에서 한 5분만 걸으면 바로 공원이 나온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좀 즐기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저거를 샀어요. 베이크드 비비큐 퍼크 반스. 구운 건가 봐요. 안에 고기 들어있고. 얘랑 편의점에서 음료수랑 마실 거랑 사서 공원 가서 피크닉을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직 가을이라서 아직 은행들이 많이 펴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은행 다 졌는데 또 여기서 은행 한번 보니까 가을 한번 더 맞이하는 것 같고 좋다. 우와 여긴가 봐요. 야마시타 파크. 아, 분수도 틀어주네. 야마시타. 어? 여기 요코하마 돈이 맞나 봐요. 분수도 이렇게 틀어주고. 아, 잘 해놨다. 와우. 요런 느낌. 어, 지금 노을 지고 있네. 요런 느낌. 저기 건담 팩토리가 있어요. 멀리도 있죠. 여기가 진짜 생각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쵸? 공원이라길래 그냥 적당한 넓일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넓은 공원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원도 있어요. 꽃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정원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기 멀리 있는 저 대관람차가 밤에 불 켜지면 예쁘다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원 이름이 뭐더라? 공원 이름을 까먹었어요. 야마시타 공원? 저는 지금 야마시타 공원에 왔고 그 차이나타운에서 그냥 쭉 걸어오면 한 3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딱 저 유람선이랑 대교랑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기에 있는 관람차가 야경 볼 때 예쁘다고 들어가지고 좀 이따가 여기서 쉬다가 사진 좀 찍고 놀고 그 다음에 아까 사왔던 번을 먹을 거예요. 안에 고기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번을 먹겠습니다. 하나 찍어놔야지 사진을.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그 고기랑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딱 그 중국 음식에서 자주 먹을 법한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안에 식으로 먹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일본 분들은 쯔쯔 가무시가 안 무섭나 봐요. 지금 여기에 저 빼고 다 돗자리 없이 누워있어요. 제 주변 지금 온 사방팔방으로 맛있네. 여기서 런닝 하시는 분도 있어. 부럽다. 하지만 저분들에겐 제가 맨날 중랑천 뛰는 거랑 이거랑 별 다를 바 없겠죠? 역시 인생은 모든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거 식감이 맛있다. 뭔가 진짜 부드러운 찰깃빵 안에 고기랑 이것저것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빵이에요. 맛있네. 원래는 샤오롱바오 먹으려다가 그 맛집이라고 유명한 데가 줄을 너무 서 있길래 이 정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샤오롱바오 한국에서도 파는데 뭐. 그래서 그냥 길에 있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샀는데 맛있네. 3개 650엔이니까 3개 6,500원? 나쁘지 않네. 이렇게 아직 단풍이랑 은행이 활짝 있답니다. 일본은 저 듣기로는 일본은 12월까지도 단풍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따뜻한 편이라서.
저게 그 아카렌가? 붉은색 창고? 그런가 봐요. 저 있구나. 저는 화장실 찾아서 그냥 급하게 들어온 거였는데 복합 쇼핑몰인가봐요. 식당이랑 음식점 이런 거 있고 여기 미니 일루미네이션도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클 워크래요. 한 바퀴 쭉 도는 것만 이렇게. 아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나 보다. 대관람차 보이시나요? 이제 5시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완전 깜깜해지죠. 해가 진짜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볼 건 다 본 것 같고 야경도 봤고 다 봤으니까 이제 소품샵이랑 이런 거 구경 조금만 하고 다시 도쿄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무슨 행사 준비하는 것 같더니만 이런 걸 준비 중이었나 보네요. 예쁘다. 노래랑 조명 때문에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네. 어 여기다가 대놨네? 우와 대박. 되게 미래지향적인 구조물. 무슨 행사하는 거겠죠? 조명 관련 이런 행사인가?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걸어다니는 재미는 있네요. 되게 반짝반짝하고 포토제닉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행사인가봐요. 사실 정확한 행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들 막 사진도 찍고 하시는 걸 보니까 신기하구만. 11월 24일부터 하는 행사인데 지금 미리 하는 건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오 공사 중이긴 한데 이렇게는 볼 수 있나 보네요. 저기 산타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곧 공사 끝내고 크리스마스 시작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아린 워크란 곳에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꾸며졌네요. 귀엽다. 전 이제 미나토 미라이 역 쪽으로 가서 제주 타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되게 인천 같으면서도 인천 아닌 것 같았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도시 깔끔하고 바다 있고 좋네요. 지하 3층. 아니 제가 미나토 미라이 역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여쭤보고 겨우 왔습니다. 마지막에 여자 두 분이 시타 제스처 계속 해주셔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소린가? 해가지고 했더니만 맞네요. 아래로 내려가는 중 미나토 미라이 에키입니다. 하마터면 집에 못 갈 뻔.
저기 공차 있어요. 보이세요? 공차 하나 마셔갈까? 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파르코. 저는 원래 시부야에서 캠짱 줄 선물이랑 이런 거 좀 사서 바로 신주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구경에도 없어서 그냥 걸어서 신주쿠 가는 길에 이것저것 보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집에 들러서 옷을 편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왜냐면 켄짱이 자전거 빌려준다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도쿄를 돌아다니기로 했거든요. 이건 진짜 쉽게 못할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편하게 바람막이로 갈아입었는데 별로 안 추워요. 그리고 짜잔, 켄짱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샀습니다. 번쩍이는 틀인데 여기에 또 편지도 썼어요. 제가 영어랑 일본어 섞어가지고, 일본어는 썼다기보단 그렸죠. 켄짱이 호난초 역으로 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도착할 것 같아서 저도 가고 있습니다. 선물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르르. 메짜 가코이. 메짜 가코이. 키미노. 맞나? 키미노 타메노 프레젠토 데스. Really? Is it right? Yes. This is present for you? Yes. Wow. Oh my god. Yeah. Can I see? Yeah. Oh, okay. And there is also okay, shirt letter. Shirt letter? Yeah. Oh, really? Wow. Oh my god. Ooh. Oh. Christmas tree. Yeah, for Christmas tree. Happy Christmas. Only Merry Christmas. Wow. Arigatou gozaimasu. Ah. 감사합니다. Yeah. Oh. Oh, I gotta go. Yeah, can please, I open this? Please read in. Okay. Oh, okay. Because Shane. Oh, actually, you can read. Okay. Wow. Please find. 신지 아레나. 1038. Oh, MNT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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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가볼까? MNT1038. Oh. Oh, really? 와, wow, MNT 1038. 아, here. This code is 6694. 응? 6694. 오, Korea. I watched Korean. Oh, oh yeah. Yeah. It's Korean. Oh, oh. 다이소. It's incredible. Yes. Why there is Korean? Because many Korean use this. 아. Okay. Okay. Thank you. 楽しい. 楽しい. 우와, it's my first time to visit Nakano. Actually, I only heard the name in station. Yeah, but it's my first experience to visit here. 신지라레나이. 와우, Nakano's Izakaya Street. So cool. 그래서 아, 길에 됐네. Finally, I can eat. You can eat teriyaki. Yeah. And this is my favorite. And Ken-chan's favorite. My favorite. 야마이모노 대판야끼. 어. 대판야끼. 아이 노 대판야끼. 대판야끼야. 아, 크로키리시마노 소다. 크로키리시마노 소다. 와, 소다 와리. 크로키 크로키리시마노 소다. 소다 와리. 아. 크로 야. 크로키리시마. I got it. 야, 맛있겠다. 간바이. Really? Got that. This is so usual. Wow. In Japan? Yes. 대박이다. 와, 꽃다치. But I can't understand. Yes. 오, traditional drama maybe, right? Wow. Oh, that hair. It's very Oh, really? 오, 이렇게. 오모테나시. 오모테나시.
우와. 여러분, 콧다치예요, 콧다치. 진짜 콧다치. 재혁,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와, thank you. My first time. First time. 우와. 힘들어. 난 코타치도 즐겨본 남자다. 우와, 진짜 코타치다. 저 코타치 즐기고 있어요. 진짜 코타치. 안에 엄청 뜨거워요. 아, 여기는 켄짱의 집이고, 저는 켄짱한테 옷을 빌렸습니다. 속옷도 빌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시작했어요. 저희가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타츠 아타타카이 맞나? 아타타카이? 따따따따 맞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좋네요. 잠이 노곤노곤 오네요. 나이스 쿨. 이케맨. 육소아구이. 우와. 시부야. 아치코. 아치코. But I think there's no so crowded like in Shibuya because it's raining. I think you guys will
play indoor. Yeah. Mm-hmm. Actually, I want to go to Starbucks with Chitaya. Oh. In Roppongi. Ah, Roppongi. Or Daikanyama. Yeah. Oh. Chitaya Shoten. Chitaya bookstores. Yeah. I like Chitaya in Daikanyama. It's very good. Yeah, it's very beautiful and clean. Actually, I had an experience to visit Chitaya in Daikanyama. Three years ago. Oh, okay. I felt that, wow, it was very clean. Yeah. It's a very rich place. Yeah. Right. Right. Maybe Ame? Yeah. Right? Ame is rain. There was a singer looking at B? Yeah, right. Yeah. Rain. 겐짱이 우비를 빌려줬습니다. 짜잔. 겐짱 bought me this raincoat. Wet? Wet 겐짱. Enjoy today's promise with senior. Enjoy your time, enjoy your holiday. Thanks for your inviting. See you soon. B가 내리는 귀갓길. 또 제가 언제 비 오는 이 거리를 또 걸어보겠습니까? 짜잔. 겐짱이 준 우비 잘 쓰고 있습니다. 겐짱 아리가또. 이거 덕분에 비 맞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걸어다닐 수 있다고요? 오늘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서 뭐 어디 공원 같은 데도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제 생각엔 아마 실내 위주로 아마 쇼핑을 좀 다니거나 실내 구경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동안 카페를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오늘은 카페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오늘은 그냥 비 오니까 그냥 대충 준비해서 대충 나가려고요. 왜냐면 벌써 시간이 4시가 다 됐거든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와, 저 이렇게 여행하면서 늦게 집에서 나온 적 처음이에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뭘 할지 안 정했지만 차차 정해봐야죠. 지하철에서 정해야죠. 일단 신주쿠를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출발해봅시다. 우산이 짱 작죠. 뭔가 큰 우산도 옆에 있었는데 또 제가 또 손님으로서 큰 우산 쓰는 건 또 예의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또 예의 범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작은 우산 가지고 왔는데 후회 중이에요. 그냥 예의 범절 없는 예의 없는 사람 할 걸 그랬어요.
일본 공일이라서 어딜 가도 사람이 많네. 밥상이를 한국 음식 파는데. 이렇게 1인석에 있어서 좋구만요. 아, 편하게 먹어야지. 사실 저 여기 가게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가 사람 제일 적어서 왔어요. 사실 지금 오늘 먹은 게 아까 팬짱이 만들어준 팬케이크 말고는 먹은 게 없어가지고 팬케이크로는 아무래도 배 채우기 힘들잖아요. 오늘 비가 오니까 그냥 쇼핑이나 해야겠다고 지금 신주쿠 루미네 이스트에 와 있는데 식당가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곳이.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했는데 딱 여기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라면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라면집 있나? 라면집 있나? 어디 찾아다녔는데 여기 마침 사람 없는 라면집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 그 카라미소? 그 매운 된장? 들어간 라면이랑 교자, 만두 5개짜리랑 밥 추가해가지고 얼마나 1540엔 나왔어요. 배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 여기 1인 자리가 진짜 너무 편하네. 난 또 혼밥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1인석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제 차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짜잔. 나왔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영롱하다.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배가? 저는 이 라면에 들어가는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 고사리 같은 거. 근데 이게 식감이 좋아서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고사리 라면 이런 거 있나? 고사리 라면. 고사리 라면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고사리 해장국은 좋아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처음 먹고 이랬어. 자, 카라의 미소를 풀어줬으니까 국물부터 같이 봅시다. 맛있네. 그렇게 짠맛은 아니에요. 짠맛은 아닌데 역시 살짝 느끼하긴 하네. 제가 봤을 때 무슨 살짝 느끼한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밥도 주문했답니다. 느끼할 땐 밥에다가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그럼 역시 이 이름 모를 나물의 식감이 좋아요. 밥을 국물에 말아서 한번 먹어볼까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안 느껴. 교자도 하나 먹어볼게요. 교자 간장에 찍었어. 소스도 되게 특이한 맛이 나네. 근데 막 기분 나쁜 맛은 아니고 되게 독특한 맛이야. 맛있어. 계란도 먹어볼게요. 맛있다. 근데 양에 비해서 좀 비싸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인데 양이 너무 적어요. 하지만 뭐 어느 나라든 쇼핑몰에서 먹으면 비싸지 않겠습니까? 와, 잘 먹었습니다. 배가 와방 부르네요. 와, 이제 배도 찼으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겠습니다.
귀여워. 대박. 생각보다 뭐 살 게 없어요, 쇼핑몰에. 그리고 지금 비가 갑자기 또 많이 내려서 좀 추워요.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카페를 한번 갈까? 저 지금 도쿄 와서 카페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고민이 되는구만. 언니 이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쁜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데? 깔별로 사가야 되나? 제가 딱 찾던 핏의 바지. 오, 마음에 드는데? 오, 오, 신기하다. 마음에 드는 바지가 생겨가지고 제가 진짜 찾고 있던 핏의 바지였거든요. 그걸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을지 몰랐어. 우연히 피팅했는데 진짜 딱 제가 진짜 원하던 그런 핏이어가지고 바로 제됐습니다. 머리 왜 이래? 여기 완전 저한테 천국 아닙니까? 짱구 바치예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무 이쁘다. 어떡하지? 너무 귀여운데? 눈깔 돌아간다. 귀엽다. 이거는 정화 생일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거의 그냥 계속 쇼핑만 했네요. 선물 사고, 제 거 사고. 쇼핑몰에 있느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히터가 너무 세. 쎄도 너무 세. 피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와가지고 8박 9일 지낸 동안, 물론 아직 내일은 남았지만, 지금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카페를 왔는데, 심지어 그 카페가 한국식 면목 파는 카페. 내일은 진짜로 일본에 있는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일 돌아가는 날이긴 한데, 어차피 저녁 8시 비행기라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맛있는 한번 가보자. 뭔지도 모르고 시켰는데 이게 바닐라 머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빨대도 한국에 개만 있는. 그냥 바나나 쉐이크인데?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비 오니까 뭐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돌아다니면서, 실내로 돌아다니면서 살 것들을 좀 샀습니다. 원래 내일 사려다가 어차피 오늘 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은 돌아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즐길 거 즐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그냥 다 해치웠어요. 일단 짜잔. 이거는 곧 제 친한 후배 우리 정아씨 생일 파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주려고 사왔어요. 스노우. 이거는 명섭이 형 크리스마스 선물.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숙박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형 덕분에 이렇게 길게 올 수 있었거든요. 숙박비가 안 됐어. 형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그마한 선물 샀습니다. 좀 이따가 형 만나면 줄 거예요. 형이 지금 신주쿠로 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밥 먹기로 했거든. 그리고 이제부터 뭐 그냥 저를 위한 선물인데 이거지? 일단 이거. 이거는 짱구 에코백을 샀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그 방범대 애들이 다 그려져 있는 짱구 에코백이거든요. 샀고, 그다음 키링. 키링이 고양이랑 악어랑 너구리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고양이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파랑색 고양이를 샀습니다. 바지를 두 개 샀는데 이게 별 생각 없이 피팅을 해봤는데 완전 그냥 딱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사려고 계속 두
둘러보던 그런 옷인 거예요. 사이즈랑 핏이랑 색상이나 이런 거 다.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제가 베이지랑 검정이랑 화이트를 사고 싶었는데 화이트는 제가 입는 사이즈가 충절이 돼가지고 내일 혹시나 시간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매장에 재고가 있나 없나 한번 보러 갔다 와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시간이 있다면 앉아서 단 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긴 하다. 저는 밀린 인스타 업로드를 빨리 해봐야겠어. 너무 밀렸어. 표정 보세요. Let's go. 아, 뭐 파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돈부리. 아, 돈부리야? 존나 맛있겠잖아. I love 돈부리. I love 돈부리. 현금 남무도. 아, 진짜? 현금 비싸? 현금 많지. 나도 이대로. 그렇지. 보자마자 아빠랑 마시고 친구랑 마시고 너네랑 마시고 또 아빠랑 마시고. 아버지 술 좋아하시나 보다. 술 엄청 좋아하지. 그리고 심지어 규칙적인 사람. 또 한 곡 언제 오세요? 설날 때? 이번 설날 몇 월이지? 1월인가? 22, 23. 휴가 주나 보네? 휴가 내가 써야지. 아, 하긴. Happy Lunar New Year. 자그마한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수한테 선물 받은 그러니까 큰 건 아니고 진짜 자그마한 건데 님 취향을 고려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식혜기라 선물한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음식 나왔어. 이거 될 거야? 어. 어떻게 알아? 형 뭐 시켰는데? 저는 다른 거 내 거다. 이야 귀엽지? 나이스. 나는 완벽한 생일 속생일 크리스마스 선물. 네, 감사합니다. 도라에몽 컵 너무 귀여워서 사왔습니다. 잘 쓸게요. 잘 쓰세요. 비레커츠 이거 뭐야? 부타동이? 응. 와, 나 맞췄지. 대박. 음식 천재. 나는 음식 천재. 일단 밥에 간 상태를 먼저 봐야겠어. 너무 안 짧아? 너무 짜 보인다. 무난해. 일단 히레카츠 형님 먹어볼까요? 이건 내 현지인 아닌 진짜 아닌데. 근데 외국인 잘 모르겠다. 아, 그래? 여기 현지인 맛집이래요. 아, 현지인 맛집이라고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 김밥천국 같은데. 아, 여기 김밥천국 같은데요. 하긴 그럼 당연히 외국인이 안 오겠네. 맛있는데? 아, 아직 맛없어. 존나 맞는 말. 맛있다. 밥에 안 짜. 설분 에너지가 못 갔네?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어. 그냥 오늘 비 오는 거 보고. 그럴 것 같던가. 내려갈까 하다가 내일은 돌아가는 날인데 좀 무리하면 안 될까 다들.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일단 내가 목표로 했던 러닝 무조건 하러 가고 러닝 하고 와서 고민 중인 게 짐을 오늘 미리 다 싸놓을까 아니면은 내일 런닝 갔다 와서 할까 고민. 수화물 무게 100% 넘을 텐데 좀 아쉽게 넘을 것 같아. 옷 산 것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드는 바지를 발견한 거. 너한테 맞는 게 있어. 에이씨.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류의 바지였는데 딱 파는 거야. 분명 얘가 원하던 딱 붙여줘가지고. 고춧가루 뿌려면 가지. 이렇게 먹는 게 맞나? 모르겠네. 시간껏 먹는 거야. 마늘도 있어. 마늘 있어? 어디? 응. 우와, 진짜다. I love garlic. 마늘 일본어로 뭐야? 미니쿠. 미니쿠. 그렇대요.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은 맛있다. 한껏 매콤해졌어.
맞아, 내일 가니까 슬프지? 다 알아. 사비시지, 사비시. 와, 이제 이 길도 밤에 걷는 게 오늘의 마지막이거든요. 뭐야, 호. 짜잔. 짜잔. 아, 이거 안 펼쳐지냐? 아, 이렇게 하겠다. 됐다. 와, 진짜 살 많이 쪘다. 짜잔. 일주일만 살 엄청 뜨니까 나 동영상 찍으면 느꼈어. 얼굴에 살이 확 올라온 거 보고. 통이 커졌네. 씨, 말하는 말버릇. 야, 이제 짜증나. 어, 이거. 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짜잔. 오, 잘 어울리는데? 괜찮다. I love 짱국. 일본이 이길 줄 몰랐네. 잘한다, 일본. 우리나라 내일 이기겠지? Please. 나도 아마 집 가는 버스에서 계속 월드컵 보고 있겠구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드디어 돌아가는 날. 참 길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정각이고 저는 이제 마지막 날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러닝을 하러 갈 거예요. 러닝을 하러 가기 전에 일단 지금 보여드릴 순 없지만 굉장히 제가 어질러놓고 지냈기 때문에 이거 짐을 미리 싸놓고 제 계획은 짐을 지금 싸고 러닝을 갔다 와서 씻고 갈 준비하고 도쿄역에 가서 짐을 넣어놓은 다음에 조금만 더 구경을 한 다음에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하여간 뭘 미리미리 하는 적이 없어 좀. 저는 참 미리미리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안 돼요. 저는 이제 캐리어를 도쿄역에다가 넣어놓고 달리고 집에 돌아서 마저 씻고 옷 갈아입고 가방만 들고 잠깐 동안만 어디 가가지고 즐긴 다음에 바로 다시 도쿄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떠나야죠. 마지막 날까지 알차게 한번 써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수암을 막힐 곳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1300엔 버스 타는 곳을 찾을 건지 이제 그게 문제인데 노력해 봐야죠. 왜냐면 집에 가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야에스? 야에스? 저거를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 수암을 보관하는 곳에 위치를 알란가 모르겠네요. 괜찮다. 내가도 뭐 집에 가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더럽게 먹었네. 그리고 잠그고 그리고 현란에 표시된 보관함 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 맞아요. 지불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을 넣어 주십시오. 그게 비밀번호가 적혀있다 들어서 터널 안내 나라의 당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아, QR코드로 하는 거구나. QR코드로 언락하는 거래. 이제 여기 위치를 알아놔야 되니까 이걸 찍어놔야겠다.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짐을 맡기고 나가려고 했던 쪽이 보이스 엑시셔가지고 블로그를 다시 보니까 사우스 엑시를 차거든요. 지금 다시 빨리 열심히 사우스 엑시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어렵네. 아, 표지판 보고 이제 이해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지하 1층이 없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1층으로 이렇게 1층으로 올라가면 그냥 되네요. 1층 올라와서 사우스 익스트 쪽으로 로맨스 가면 되나 봅니다. 아. 여기까지 오면은 이 다이마루 앞에 저기 사우스 사이드가 보여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사우스 게이트로 나왔고 예야수 남쪽 출구로 나오면은 사우스 게이트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튼 다음에 쭉 걸어가면은 저기 지금 JR 익스프레스웨이 버스가 보이거든요. 저기로 들어가면 되나 봐요. 바로 여기 이렇게 오면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와, 어제 비 와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장난 아니네요. 우와 우와.
저는 표를 미리 끊어두려고 온 거였는데 저는 미리 끊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전 바로 런닝하러 가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지금 딱 달리기 좋은 날씨일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가서 도쿄 국이 앞으로 가야 또 이제 달릴 수 있으니까 일단 거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면서 도쿄역 구경도 좀 하고. 자, 이제 간다고. 날씨가 잘 반겨주나 봐요. 조심히 가라고. 저번에 밤에 갔을 때랑 느낌이 아예 다르네요. 수업날 낮에 오니까 느낌 완전 다르네. 오. 우와, 완전 가을. 청량한 날씨 그리고 청량하지 못한 제 얼굴입니다. 왜냐면 아직 안 씻었거든요. 어차피 달릴 건데. 뛰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다행히 낮은데도 저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려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그냥 뭔가 아예 딱 시작점에서 딱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굳이 지금 20분 넘게 걸려서 시작점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다들 거기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행 동안 피부도 안 좋아지고 살도 엄청 쪘네요. 그쵸? 왔습니다. 시작점으로. 이제 여기서 라이트랑 켜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천천히. 드디어 저도 같은 일원이 될 수 있군요. 와, 힘들어요. 아, 오늘 잘 모르겠네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지옥의 오르막길이지만 잡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기 보임이 거의 다 온 겁니다.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 보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뛰니까 힘드네요. 거의 한 10일 만에 뛰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완주했습니다. 포기 안 하고. 끝.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가방 챙기고 옷 갈아입고 잘 준비해야죠. 아싸, 운 좋다. 호남집 바로 왔나봐요. 잘 있어라. 정들었던 내 잠자리 난 떠난다. 또 봐. 아니 또 못 볼 수도 있지만 즐거웠다. 안녕. 즐거웠습니다. 방사병한테도 고맙고 전 이제 떠날게요. 안녕. 저는 신주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거 보면은 좀 웃겨요. 한명동이라는 한국 술집이고 저기 진로 두껍이 있어요. 상수 닮은. 그리고 저기 롯데리아 있어. 전 이제 잠깐 신주쿠에 들려서 어제 제가 사고 싶었던 이 바지 흰색 재고가 남아있나 궁금해가지고 매장에 가보고 있습니다. 갔다가 없으면은 이제 바로 마지막 여행지로 공원이나 아니면은 관광지 하나 찍고 도쿄역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처음 보는 쇼핑몰인데 쇼핑몰 이름을 모르겠네요. 아, 빅카메라? 우와, 저는 빅카메라가 카메라만 파는 줄 알았는데 빅카메라가 카메라만 파는 데가 아닌가 봐요. 제가 왜 빅카메라가 카메라만 파는 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이름이 빅카메라니까. 그런데 엑스라지가 있으려나? 어, 있다 엑스라지. 망설임 없이 바로 사갑니다. 지금 여기다 보면 여기 알아서 스캔하나 봐. 봉투가 여기 있었네. 봉투가 여기 있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옷걸이는 이렇게 해주시나 봐. 역시 셀프 계산 어렵네, 외국에서. 아, 감사하십니다. 네, 됐다. 저는 이제 마지막 행선지인 예이지 신궁에 갈 겁니다. 요기공원도 있는데? 혹시 시간되면 요기공원도 잠깐 들렸다 갈까봐요. 오, 여기가 바로 그 메이지 신궁. 신기하구만. 꽃냄새. 아, 여긴가봐요, 그쵸? 오, 여기가 좀 메인 거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 같죠? 오. 우와, 넓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다 적었습니다. 여기에 봉투에 편지를 넣고 동전을 같이 넣으면 된대요. 동전을 넣어서 적어서 갑시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녕.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내 소원.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기 풀이 진짜 많거든요. 피톤치드 향도 느껴지고 딱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 방금 소원도 써서 넣고 그 다음에 와, 뭔가 뒤에 하늘이 예뻐가지고 사진 하나만 남기고 싶었는데 일본인 모녀 한 팀이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또 따님분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멋들어지게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기코엔 요요기공원. 오, 신사 바로 옆쪽에 있네요. 근데 렌즈 버거 묻었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닦아드릴게요. 감성 없는 브이로그라서 죄송합니다. 요기공원에도 왔네요. 못 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냥 왔어요. 사실 지금 시간이 막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가 진짜 찐 라스트 여행지가 되겠네요. 여기 보고 바로 도쿄역으로
넘어가야죠. 아마 제 마지막 식사가 될 타코야끼를 하나 사서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 많이 자리 잡고 앉아 계셔서 저도 잠깐만 앉아서 즐기고 갈까봐요. 우와, 은행이 짱 많아.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여기 피크닉 와서 깨달은 건데 저 옷 산 거 잃어버렸어요. 바지 산 거 잃어버렸어요. 아씨, 근데 그거 진짜 너무 갖고 싶은 바지라서 근데 찾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아, 포기해야 되나? 맛있지? 맛있다. 근데 어떡하죠, 제 바지? 다시 찾으러 갈 시간이 없어. 포기하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슬프다. 맛있다. 따끈따끈하고만요. 역시 여기 있었어요. 아까 소원 빌 때 내려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딱 손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찾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공항에 갈 수 있을지가 문제거든요. 와, 땀 너무 많이 난다 달렸더니. 이렇게 가면은 짐 찾고 버스 타러 가면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엔 갈 수 있겠지 아마? 여유있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자, 아침에 길을 헤매서 무사히 하라주쿠 역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 도쿄역으로 갑시다. 사전답사 해두길 잘했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그런지 일단 가는 길은 막힘이 없긴 해요. 아까 아침에 왔었던 길이라 꽤나 익숙해가지고. 학생들 뭐 수학여행 갔다 왔나?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진짜 많네. 저 짐 찾으러 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캐리어 안 찾고 그냥 바로 버스 타는 데로 와버렸네. 제 캐리어를 찾으러 빨리 가겠습니다. 큰일 났다. 드디어 겨우겨우 짐 찾는 거 왔습니다. 아, 여기다. 여기 잠사. 와, 진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찾기 힘드네요. 해주십시오. QR 코드를 판독창을 당해 대주십시오. 아, 여기다가 녹색 램프가 점점 하는 곳을 가면서 됐다. 찾아가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4시 40분 버스는 못 탔지만 5시 버스라 탈 수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체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스모로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들어와서 기계로 사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사는 곳은 7번입니다. 7번으로 오시면 돼요. 아, 터미널. 터미널 1. 갑시다. 나리타 공항 진짜 오랜만이다. 3년 만이에요. 하지만 전 지금 체크인하기 전에 짐을 다시 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고 그냥 덜 챙겼던 애들 캐리어에 꼭 넣어야 되는 애들만 넣어서 가면 돼가지고 일단 구석지에서 그것 좀 할게요.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할 걸 생각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이미 사전 조사를 했었거든요. 3,000엔을 더 내면 된다고 들어가지고 16부터 23kg까지는 올 때는 좀 더 가방을 무겁게 하고 왔었는데 최대한 15kg에 맞추려고 갈 때는 뭐 돈 어차피 낼 거니까 꽉꽉 채워가려고요. 자, 3,000엔 내고 하나에 가는 게 낫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오, 19km. 아, 야무지게 넣었다. 에어서울은 J라고 합니다. 에어서울은 J. 일단 이제 수속은 밟았고 3,000엔이 현금 말고 카드도 된대요. 네, 하지만 저는 현금으로 지불했고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타코야끼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가서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출국 심사하고 그럼 제가 또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게 전자기기가 많아서 아마 또 붙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집에 갑시다. 저는 뭐 어차피 면세품에 딱히 이제 관심이 없어서 이미 3년 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전 밥이 먹고 싶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받은 거구나. 그냥 받은 줄. 아, 배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천천히 대책하나? 여기는 뭐 없어 보이는데. 오늘의 두 번째 식사입니다. 타코야키에 이어서 오늘 진짜 뭐 안 먹었다. 자, 이러니까 여행 가면 식비가 거의 안 들어요. 돌아다니느라 뭐 먹을 생각을 안 해.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 식사, 일본에서의.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야식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국 가서 야식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끼니를 거의 안 먹었으니까 합법 아닌가요? 저는 야식 먹을 만큼 움직였으니까 한국 가서 한식 조지겠습니다. 방금 지연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몇 분이나 지연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나트랑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연이라고 하니. 아, 근데 저 11시 10분인가가 마지막 그거 버스인데 청량리 가는 저 버스 탈 수 있겠죠? 이거 와이파이도 반납하고 가야 되는데 제발요. 저 배고프단 말이에요. 집 가서 먹어야 돼요. 지금 8시 4분. 원래는 8시에 출발이었지만 비행기 탑승 시작했습니다. 전 어차피 창가 자리라서 일찍 가봤자 손해라서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창가 자리에서 천천히 갑니다. 우리 인천에서 만나요. 서울이 안 나왔네요. 역시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이고 청량리 가는 공항 리무진은 떠났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편하게 택시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택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천이다. 짠! 드디어 먹고 싶었던 불닭을 먹습니다. 와, 냄새부터가. 그래, 이렇게 매운 냄새가 나야지. 하, 진짜 먹고 싶었다. 그리고 칭따오 노노알콜. 설렙니다. 불닭 먹을 생각에. 맛있겠다. 일단 계란을 좀 풀어주고. 원래 이렇게 써니사이더 만들어가지고 노른자 풀어가지고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냄새 개좋아. 미친 거 아니야? 와, 그리웠어요 이게. 이 매콤한 냄새가 그리웠다고 나는. 그래, 이게 매운 거지.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네. 군침 돌아요. 닭가슴살이랑 하나 같이 올렸어. 이거죠. 이거지.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와, 불닭 너무 맛있어. 아, 정말 존나 맛있다. 제가 웬일로 부지런하게 오자마자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고 바로 방 정리 다 하고 캐리어 짐 정리 다 하고 뭔가 마음 편하게 먹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만큼. 너무 맛있다.
다 해놓고 먹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방 깔끔하게 치워놓고 먹으니까 아주 킥깔 나네요. 어떻게 제 긴 대장정의 일본 이야기를 재밌게 시청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웠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그동안 함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일상을 한번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 보자고요. 불닭볶음면과 함께.